자, 동명사 계속 이어서 가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시간에 동명사의 전반적인 내용들, 앞으로 배울 내용들 쭉 설명을 간략하게 드렸고요. 그 다음에 우리가 지금까지 배웠던 중2 때 한번 했던 것들, 중3 때 배웠던 동명사에 대해서 추가적으로 설명을 했었습니다. 뭐 이런 것들 배웠었잖니? 라고 얘기하는 시간 가졌고요. 자, 이제 본격적으로 포커스 11. 동명사의 쓰임이네요, 제목이. 자, 그럼 우리가 제목을 선생님이 늘 중요하게 생각하는 건, 이제 중3이 되고 학년이 올라갈수록 제목을 보고 우리가 뭐 밑에 설명을 뭐 여러분들께 당연히 자기 혼자서 이렇게 문법이라든지 공부를 하다 보면 뭐 제목 보고 바로 밑으로 이렇게 갑니다. 그렇게 하지 말고 제목만 보고 내가 이미 알고 있는 게 뭔가라는 걸 한번 이렇게 정리해 보는 게 제일 중요하다고 얘기하는데요. 동명사의 쓰임은 뭐 일단 우리가 이게 중3 교재니까 동명사의 형태에 대한 얘기는 안 하죠. 동명사의 형태라든지 그 형태를 만드는 방법에 대해서는 이미 여러분들이 중1 때 다 마스터했어요. 뭐 예를 들어서 뭐 lie가 있다. 그렇죠? 이 lie에다가 뭘 붙이고 싶어요? ing 붙이고 싶으면 이렇게 된다라는 거 이거 배웠죠. lying 된다. 그 다음에 뭐 swim 같은 경우에 이런 경우에 ing 붙이면 조심해야 될 게 m을 한 번 더 쓰고 ing 해야 된다. 그 다음에 come 같은 경우에 여기다 ing 붙이면 어떻게 된다? e 빼고 ing 한다. 그쵸? 이런 것들 다 배웠었죠. 이런 것들은 중1, 2때 다 했던 것들이고요. 형태는 이렇게 ing를 붙이면 되는데 이 ing 붙이는 것 때문에 한 가지 문제가 생기죠. 내가 뭐로도 쓰일 수 있다? 현재 분사로 쓰일 수도 있고 그 다음에 이과에서 다루게 될 동명사로도 쓰일 수 있다. 그래서 뭐 ing 나올 때마다 뭐 현재 분사인지 동명사인지 구분하는 훈련을 많이 했었습니다. 자, 그래서 요렇게 되는 거고요. 그러면 이제 여기서부터 아, 우리는 지금 이과에서는 ing 붙여서 동명사로 쓰이는 건데 그럼 맨날 얘기하는 게 안만 길어봤자 이제 쓰임에 대한 설명으로 넘어가는 거죠. 안만 길어봤자 어떤 it이 되는 거죠. 뭐 예를 들어서 뭐 riding a bike in the park 이런 말이 있다. Riding a bike in the park를 다 해석하면 그 공원에서 자전거 타는 것인데 한번 길어봤자 그것은 재미있다. 이런 식으로 얘기할 수 있으니까. 그래서 동명사의 쓰임은 결국 it이 하는 일입니다. it이 하는 일. 그럼 it이 하는 일이 뭔지 쭉 얘기하면 뭐 it is exciting 할 수 있죠. 그러면 동명사는 지금 방금 했던 게 문장에 동명사는 주어를 할 수 있다. 됐습니까? 그 다음에 I like it을 할 수도 있죠. 그렇죠? 그럼 동명사는 뭐도 할 수 있다. 문장에 목적어도 될 수 있다. 그 다음에 my free time activity 할까요? my free time activity가 뭘까요? 내 자유시간 활동이죠. my free time activity is it. is it 하면 묻는 말 같지만 내 자유시간 활동은 그거야. 이 자리에 뭐 riding a bike 이런 거 집어넣을 수 있겠죠. 그러고 나서 관로하고 무슨 어도 할 수 있다? 도어도 할 수 있다. 근데 이 앞과랑 연결시켜서 공부해보면 이 앞과가 to 부정사였는데 to 부정사 중에서도 무슨 제용법? 명사제용법도 안만 길어봤자 it이 될 수 있는데 to 부정사의 명사제용법과 동명사가 하는 명사적인 역할과의 결정적인 차이점이 바로 뭐다? How about meeting at 5죠. How about meeting at 5? 5시에 만나는 거 어때? 그렇죠? 그래서 to 부정사의 명사제용법은 전치사의 목적어를 할 수 없었지만 동명사는 그런 거에 구애받지 않고 동명사는 뭐의 목적어까지 할 수 있다? 전치사의 목적어까지도 할 수가 있다. 이런 것도 여러분들이 지난 시간 동안 다 배웠던 내용들이고요. 그 다음에 또 이제 to 부정사 명사제용법이랑 연결시키면 뭐 I like it으로 갈까요? I like it으로 가서 얘기하겠죠. I like to ride a bike도 되고 I like riding a bike 둘 다 상관없죠. like는 to 부정사가 오던 동명사가 오던 목적으로서 to do의 형태가 오던 동명사 ing 형태가 오던 의미 변화가 없으니까. 하지만 want 쪽이냐 enjoy 쪽이냐 아니면 try 같은 녀석이냐에 따라서 그래서 ing를 쓸 건지 to를 쓸 건지 이런 것들을 우리가 다 배웠었어요. 그러니까 그런 내용들이 이어질 거예요. 특별히 새로운 거는 크게 없습니다. 뭐 기껏 해봐야 이 마지막 부분에 가면 아까 우리가 이 앞과의 챕터 1의 to 부정사에서 마지막 부분에 뭐 to be frank with you 이런 거 통째로 외워야 할 수고가 있다 그랬죠. 동명사에도 비슷한 게 있습니다. 자, 그래서 그런 설명들이 있어요. 쓰임이니까 동명사는 안만 길어봤자
it이 되어서 문장에서 주, 보, 목, 주목보 역할을 한다. 방금 다 살펴봤죠. 그쵸? 그 다음에 주어와 보어로 쓰이는 동명사는 안만 길어봤자 당연히 it이니까 뒤에 나오는 뭐 예를 들어서 친구 사귀는 것은 뭐 중요하다 이런 거 친구 사귀다가 make friends인데 친구 사귀는 거 하고 싶으면 making friends 이렇게 표현할 수 있겠죠. making friends are important 하면 절대로 안 된다라는 거죠. 친구가 중요하다라는 얘기를 물론 할 수도 있겠죠. 하지만 내가 하고 싶은 얘기는 친구 사귀는 건 안만 길어봤자 그것이니까 여기 is가 와줘야 된다라는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to 부정사로 그러니까 지금 이제 주어하고 보어 이게 to 부정사 할 때 다뤘던 거예요. to 부정사 할 때 주어랑 보어로 사용된 to do는 뭐 아무 신경 쓸 거 없이 ing로 바꿔 쓸 수 있었죠. 거꾸로 주어랑 보어로 사용된 동명사는 to 부정사로 뭐 고민할 필요 없이 바꿔 쓸 수 있겠죠. Riding a bike is my hobby 해도 되겠지만 To ride a bike is my hobby 해도 상관없다 라는 얘기를 여기서 한 겁니다. 오케이. 그래서 Walking late at night is dangerous 무슨 뜻이겠어요? 밤늦게 걸어다니는 것은 어떻다? 위험하다. 그 다음에 이제 이 교재에는 다루지 않죠. 그러니까 일단 여기서는 To walk late at night is dangerous 해도 되고 사실은 to 부정사 파트에서 자 원어민은 이런 스타일 별로 안 좋아하고 어떤 식으로 표현하는 걸 더 좋아한다? Dangerous to walk late at night을 좋아한다고요. 그 다음에 여기서는 안 다루고 있지만 모두 상관없다라는 얘기를 고등학교 때 할 거다. It is dangerous walking late at night 해도 똑같습니다. 됐습니까? 그래서 동명사도 뭐 여기서 추가적으로 이 교재에 안 나와 있는 내용이니까 추가적으로 설명하면 동명사 주어도 흔치 않지만 주어의 경우에도 뭘 사용할 수 있다? 가주어, 진주어 구문을 사용하기도 한다. It is dangerous walking late at night 이렇게 표현할 수 있다. 됐습니까? Okay. 그 다음에 My plan is traveling all around the world. 내 계획은 전 세계 여행하는 것이던데 지금 뭐 여행하다가 여행하는 것이라는 1단계 한 다음에 비동사 붙였으니까 것이 것이다 됐으니까 얘가 뭐하고 있다? 뭐하고 있으니까 뭐 해도 상관없다? To travel around the world 해도 아무 상관이 없다. 이 to 부정사 할 때 다 to 부정사의 명사적용법의 챕터 포커스 1이었어. 포커스 1의 제목이 뭐였냐면 주어 보어였죠. 됐습니까? 오케이. 그 다음에 이제 예문은 이제 목적어 이런 말이 나오니까 결정적으로 가장 대표적인 enjoy가 보이고 그 다음에 뭐뭐를 두려워하다라는 수거 be afraid of가 보이고 있죠. 그러니까 enjoy는 동명사만을 목적으로 가진 친구죠. 그래서 most people enjoy watching TV. 대부분의 사람들은 TV 시청하는 것을 즐긴다. 됐습니까? 그 다음에 she is afraid of making mistake. 그녀는 뭐한다? 두려워한대죠. 무엇을 실수하는 것을. 그래서 전치사의 목적으로 to 부정사란 전치사의 목적어가 안 됐습니다. 그 말은 이 자리에 she is afraid of to make mistakes 이렇게 하면 안 된다는 얘기고요. enjoy도 마찬가지죠. most people enjoy to watch TV 할 수 없다. 왜냐하면 enjoy의 식성이 동명사만을 목적으로 가지는 동사에 속하기 때문에. 됐습니까? 그래서 뭐 포커스 12쯤에서 뭐 동명사만 목적으로 가지는 동사 한번 뭐 12나 13쯤에서 한번 정리 곧 하게 되겠죠. 자 그 다음에 자 여기에 이제 요것도 설명 늘 해야 되겠죠. 추가적인 설명 위에 칸이 모자라서 여기다가 써놓는 내용인데요. 자 동명사의 부정은 동명사 앞에 not이나 never를 쓴다라는데 to 부정사에도 비슷한 거 배웠죠. 뭘 하면서 배웠습니까? 뭐에다가 뭐 넣으면 to do에 not 넣으면 뭐다? not to do다. never to do 해도 되겠죠. 그거랑 똑같은 겁니다. doing에 not 넣으면 not doing이나 never doing 하면 된다는 거예요. 똑같죠. to do나 doing 앞에 not을 넣으면 뭐뭐 안 하는 것이라는 의미가 전달되겠죠. 오케이. 자 여기에 보면 overeating 이라는 단어가 보이는데요. overeat 라는 단어로부터 왔겠죠. overeat이 뭘 것 같아요? 그렇죠. 과식하다겠죠. 과식하다. 그래서 지금 이제 이 문장 한번 소리내서 읽어볼까요? Not overeating is one way to be healthy. 그렇죠. To be healthy. 앞챕터에서 배웠던 거고 셋 중에 뭐겠습니까? 앞에 way 보이죠?
너무 뻔한 무슨 조용법? 조용법이죠. 그러면 전체적인 해석은 not overeating in one way 하면은 과식하지 않는 것이 한 가지 방법이죠. 어떤 한 가지 방법? 건강해질 수 있는, 건강해지기 위한 이런 뜻이죠. 되시겠죠. 과식하지 않는 것은 to be healthy 하기 위한 one way다. 건강을 유지하기 위한 한 가지 방법이다 라고 얘기하는 문장이고요. 그래서 not overeating 하면 안 하는 것, doing에 not 넣으면 not doing, to do에 not 넣으면 not to do 이런 설명을 한 겁니다. 자, 그래서 관로안의 말을 바르게 배열해라. 자, 속도를 조금 높일 거예요. 그렇습니까? 우리가 이제 마무리, 문법을 마무리해야 되니까. 뭐 특별히 어려운 단어가 뭐 junk food가 뭐겠어? junk food. 어떤 우리가 뭐 junk food의 예를 들어보자면 그래서 햄버거, 피자 뭐 이런 것들 됐습니까? 뭐 스팸 이런 것들을 보고 junk food라고 그러죠. 원래 junk의 뜻은 쓰레기란 뜻이죠. 원래 단어 junk의 뜻은 쓰레기란 뜻입니다. 그 다음에 3번에 보면은 advantages가 있는데 advantages는 알겠죠? 모르면 찾아보시고요. 오케이. advantages의 같은 말을 B로 시작하는 단어 곧 만나보게 될 거니까 advantages의 뜻을 찾아보면 뭐가 나오겠죠? 걔를 거꾸로 그거를 뭐 검색창에 집어넣으면 B로 시작하는 어떤 단어가 나올 겁니다. 고등학교 때 곧 만나게, 중학교 때도 곧 만나게 될 것 같은데 찾아보시고요. 오케이. 그 다음에 뭐 popular activity 보이고 뭐 쭉 있습니다. 오케이. 그 다음에 5번에 보면 A의 5번 advice가 보이고 advice하고 advise는 뭐가 다른지는 다 아시죠? 됐습니까? 오케이. 헷갈리기 쉬운 단어 중에 하나입니다. 그 다음에 그녀가 기사 쓰는 것을 끝마쳤고요. 뭐 article 우리 뭐 1학기 때 교과서에서 만났던 단어죠. 그 다음에 뭐 develop이 무슨 뜻인지 모르면 찾아보시고요. 그 다음에 미래 계획은 여기에 배러가 4번에 보면 배러가 보이죠. 끝에 배러가 보이는데 이 배러는 where의 비교급으로 온 건지 good의 비교급으로 온 건지 한번 생각해 보시고요. 됐습니까? 우리 뭐 배러는 where의 비교급일 수도 있고 good의 비교급일 수도 있잖아. 네, 아침에 물 한 잔 마시는 것이 너의 건강을 위해 좋다. 뭐, be good for, be good at 뭐 구분할 줄 아시고요. be good at 뭐뭐를 잘하다, be good for 뭐뭐에 이롭다. 그 다음에 노래하는 것은 그의 취미. 자, 요거 조심해야 될 표현이죠. 그쵸? 뭐뭐 중 하나 할 때 뭘 써요 영어로? one of 뒤에 뭐 조심해야 될 거 있죠. 그렇습니까? 나중에 또 이렇게 뭐 Y를 지우고 뭐 이러지 마시고요. 다음 시간에 풀이할 때 알겠습니까? 그 다음에 그녀는 농구를 잘 뭘 잘 이번 위에 뭐 B의 5번에 뭐뭐에 이롭다를 한번 하더니 뭐 여기에는 뭐뭐를 잘한다를 하라네요. 너무 의도가 뻔한 것 같네요. 오케이. 그 다음에 계속해서 포커스 12에서 뭐 예상했던 그게 나오진 않네요. 다 새로운 내용을 배우고 있네요. 새로운 내용. 자, 여기 요 부분을 바꿔서 우리가 바로 앞 챕터에서 뭐 배웠어? 그렇죠? 바로 앞 챕터에서 요 부분 대신에 to 부정사의 의미상의 주어는 뭐 플러스 뭐나 뭐 플러스 뭐 for 플러스 목적격 또는 of 플러스 목적격 쓴다고 배웠죠. 그건 여러분들 중2 때 배웠던 거고요. 근데 중3 때 동명사의 의미상의 주어라고 하는데요. 동명사의 의미상의 주어 우리가 처음 보는 거지만 미리 우리말로 밑에 어떤 설명이 나오겠다라는 거. 우리가 to 부정사의 의미상의 주어는 예를 들어서 뭐 it is kind 쓸까? 아, it is dangerous, it is safe, it is dangerous 하죠. it is risky 하죠. dangerous 너무 많이 봤으니까 같은 말. it is risky for you to play soccer? on the street? 이런 짓 하는 애가 있을까? 어쨌든 It is risky for you to play soccer on the street. 어떻다? 누가 뭐 하는 거? 네가 그 길거리에서 축구하는 것은 그렇죠?
그러니까 여기에 to 부정사의 의미상의 주어는 to play soccer on the street의 행동을 누가 하는지 to do 앞에 이런 형태나 of 플러스 목적격을 넣어서 이 행동을 누가 하는지 밝히는 거라고 그랬어. 그러면 동명사의 의미상의 주어도 같겠죠. 예를 들어서 뭐 그 강에서 뭐 아니 그 수영장에서 수영하는 것은 위험하다는데 모든 사람한테 다 위험한 게 아니고 네가 그 수영장에서 수영하는 거 뭐 세 살밖에 안 된 게 깊이가 1미터나 되는 수영장 들어와 갖고 수영하면 되겠냐 뭐 이런 거 나는 괜찮아 키가 150이니까 아, 170, 180 되는 애들도 있구나 됐습니까? 여기 다빈이 전번에 수학학원에서 걸어가는 거 봤는데 엄청 큰 나만 하더라고 됐습니까? 그런 애들은 깊이 1미터 되는 데서 수영해도 상관없겠죠 그렇죠? 나는 상관없는데 네 세 살짜리 네가 거기서 수영하는 건 위험해 이런 얘기 하고 싶을 때 쓰는 게 바로 이과에서 설명하는 동명사의 의미상의 주어일 거야. 그러니까 뭐 그거를 영어로 간단하게 표현하면 swimming in the pool is dangerous 이런 표현은 그냥 모든 사람에게 다 적용되는 거죠. swimming in the pool is dangerous 이러면 뭐 그 수영장에서 수영하는 건 위험해 이런데 여기다가 뭘 붙이면 네가 그 수영 나는 상관없는데 네가 수영장에서 그 수영장에서 수영하면 위험해 이런 얘기 하고 싶을 때 여기에 뭔가를 하겠다라는 걸 배우겠다는 얘기죠. 됐습니까? 그래서 설명 나와 있습니다. 의미상의 투부정사의 의미상의 주어를 쓰는 경우는 동명사의 주어가 문장의 주어가 일치하지 않을 때 또는 굳이 방금처럼 누가 어떤 행동하는 것이 어떻다라고 밝혀야 할 필요가 있을 때 사용하는 게 의미상의 주어인데 사용 방법 나오죠. 동명사의 앞에 무슨 격의 형태로 쓴다? 소유격의 형태. 그러니까 여기에 이제 수용하는 것인데 이게 어차피 어떤 명사잖아요. 명사. 그렇죠? 그럼 명사 앞에 뭘 집어넣으면 이 명사를 가진 사람이 되느냐면 당연히 무슨 격을 넣으면 되겠다? 소유격을 넣으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You are swimming in the pool is dangerous 이런 식으로 너의 수영하는 것은 위험해 나의 수영하는 것은 안 위험한데 이런 식으로 표현한단 말이에요. 됐습니까? 소유격 형태로 쓰면 된다. 오케이. 그래서 I'm upset that he's breaking the rule. 여기에 이제 여기에 설명에 좀 부합하기 위해서 동명사의 주어가 그러니까 어떤 행동을 하는 사람과 문장 전체의 주어가 같지 않을 때란 말을 한 거예요. 어떤 행동을 하는 사람과 뭐뭐 하다를 뭐뭐 하는 것으로 바꿨는데 그 행동을 하는 사람과 문장 전체의 주어가 같지 않을 때 쓰는 게 동명사의 의미상의 주어인데 여기에 I'm upset 내가 어떻답니까? 화가 나는 거죠. 그렇죠? 저 어디에 화를 내냐면 at his breaking the rule 누구의 규칙 위반? 그 규칙이 봐. 그렇죠. 그러니까 나는 내가 하는 행동은 화를 내는 거고요. 그가 한 행동은 규칙을 위반하는 거죠. 그러니까 내가 규칙을 위반하는데 내가 화를 내는 게 아니고요. 됐습니까? 만약에 얘가 없다? 얘가 없다 그러면 이거는 그냥 모든 사람들이 누가 규칙을 위반하든 상관없이 나는 화를 낸다는 뜻이 되는 거야. I'm upset at breaking the rule. 뭐 내가 breaking the rule 하든지 네가 breaking the rule 하든지 아무 상관없이 누가 breaking the rule 하든지 간에 상관없이 나는 화를 낸다는 얘긴데 얘를 집어넣는 순간 그 사람 그 남자가 나한테 밉보였다 이 말이면 딴 사람들이 규칙 위반하는 건 나는 화를 안 내는데 금마 그게 그 자식이 딴 사람은 상관없어 그 녀석이 규칙 위반한 건 난 화를 낸다 라고 얘기하는 그런 표현으로 바뀌는 거예요. 됐습니까? 자 그 다음에 그 밑에 뭔가 CF라고 해놓고 구어체에서는 의미상의 주어로 목적격을 쓰기도 한다 라는 얘기야. 일단 구어체는 다른 말로 하면 뭐예요? 대화체를 얘기하는 거죠. 대화체. 그쵸? 그러니까 포멀한 거야? 인포멀한 거야? 격식을 차리는 거야? 격식을 차리지 않는 거야? 그쵸. 인포멀한 표현에서 말입니다. 친한 사이에서 그냥 Hey guy, 뭐, what's up, bro 뭐 이런 대화를 하는 와중에 그럼 위에 문장으로 들어가면 I'm upset that he's breaking the rule 할 수도 있고 그 다음에 대화차의 인포멀한 폼으로 형태로는 어떻게 표현해야 된다? I'm upset that him breaking the rule 이렇게 해도 틀리지 않는다. I'm upset that him breaking the rules 이런 식으로 표현할 수 있다. 왜 그러냐 하면요 I'm upset at이 전치사냐 그쵸?
자, at my가 어울려 at me가 자연스러워. 우리가 그냥 대화 막 편하게 하고 있을 때는 look at my야, look at me 이래, look at him 이래, look at his 이래, look at his 이럽니까? look at his face 할 때를 하겠지만 look at him 이렇게 하죠. 그렇죠? 그러니까 뭔가 이런 거 뒤에 목적어를 가질 수 있는 말 뒤에는 뭐가 원래 대화체에서 엄청 자연스럽다? 목적격이 자연스럽단 말이야. 말할 땐 그게 자연스러운 느낌이 들어. 그러니까 원래는 맞진 않지만 말할 때 자연스럽다 보니까 규칙은 아니지만 규칙을 어긴 거지만 자연스럽기 때문에 이 표현도 봐준다 라는 거예요. 관용적 표현이다. 봐주는 표현이다. 그래서 she was annoyed by his laughing at her 하고 있죠. 그래서 she was annoyed. 그녀가 뭐 했다? 짜증냈죠. 그렇습니까? annoyed. 짜증나게 하다, 화나게 하다라는 뜻이죠. 근데 지금 수동태죠. be plus pp니까. 그녀가 짜증냈다? 뭐에 짜증냈다? by his laughing at her. 자, laugh at은 선생님이 얘기한 적 있죠? laugh하고 뜻이 다르다 그랬죠? 자, laugh는 무슨 뜻이야? 웃다죠. 근데 laugh at은 그렇죠. 비웃다죠. 그렇습니까? 수고로서 외우도록 했어요. 그러니까 she was annoyed. 그녀가 짜증냈습니다. 뭐에 의해서 그가 그녀를 비웃는 것에 짜증이 났다. she was annoyed by his 또는 him 해도 상관없단 말입니다. by him 이런 식으로 많이 썼을 테니까 by him laughing at her, by his laughing at her 두 가지 표현이 모두 가능하다. 자, 그 다음에 밑에는 뭔 설명하냐? 우리가 지금까지 했던 거를 설명하고 있어. 우린 지금까지 이런 동명사의 의미상의 주어 사용하지 않고 표현했죠? 그쵸? 거기에 대한 설명이야. 의미상의 주어를 생략하는 경우, 거꾸로 여기 보면 아까 전에 의미상의 주어를 쓰는 경우가 주절의 주어와 그 다음에 동명사에 행동하는 사람이 다르기 때문에 쓴다고 했으니까, 그러면 주절의 주어와 동명사에 행동하는 사람이 같은 경우에는 당연히 안 쓰겠죠? 우리가 지금까지 했듯이. 그쵸? 그러니까 그 얘기 하고 있습니다. 동명사의 주어, 그러니까 어떤 행동하는 사람과 문장 전체의 주어가 같거나 됐습니까? 또는 자, 여기에 일반인인 경우라고 했는데 일반인인 경우 생략한다를 다른 말로 하면 굳이 뭐 할 필요가 없을 때, 이거 맞나? 내가 이거 맨날 틀려. 이거죠? 디귿이에요? 아 예. 난 이거 왜 다 틀릴 거야? 굳이 뭐 할 필요가 없을 때, 밝힐 필요가 없을 때, 그럴 때 생략한다 이겁니다. 굳이 밝힐 필요가 없을 때. 제가 초등학교로 명문을 나와서 다른 건 다 철자를 안 틀리는데 이건 맨날 헷갈리네. 그러니까 우리 구미에 있는 초등학교 명문 초등학교 어디가 있을까요? 문장초가 있을까요? 아니면 도봉초? 도송초? 저는 광평초를 나왔습니다. 그래서 굳이 밝힐 필요가 없을 때 쓸 필요가 없다. 오케이. 그래서 여기에 나와 있는 문장 한번 읽어볼까요? Jacob doesn't mind spending money. 그러니까 제이콥이 신경 쓰지 않는데도 싫어하지 않는답니다. 뭐 하는 걸? 돈 쓰는 걸. 됐습니까? 그럼 누가 돈 쓰는 걸 신경 안 쓴단 말일까? 제이콥 자신이. 됐습니까? 그러니까 밝힐 필요가 없는 거죠. 오케이. 그래서 뭐 추가적인 설명은 옆에 없고요. 라우드리 보이고 뭐 어쩌고저쩌고 뭐 A에 2번 보면 뭐 be thankful for 라는 표현이 있죠. be thankful for be thankful for는 이거는 제가 알려드릴게요. 이거 여러분도 곧 배울 테니까. 같은 표현이 appreciate죠. appreciate. 그 appreciate의 뜻이 뭘 것 같아요? 감사하다. 자, appreciate는 특이한 게 비짓 같은 녀석이야. 고우 같지가 않아. 그러니까 나는 그것을 감사합니다. I appreciate it. I appreciate your presence. 이런 식으로 그냥 명사를 목적으로 가지면 됩니다. Be thankful for appreciate. 오케이. 그 다음에 APP, 아 스펠링이 모를 수 있나? APPRECIATE입니다. APPRECIATE. Appreciate. APPRE.
C-I-A-T-E 됐습니까? 오케이. 그 다음에 3번에 드래곤플라이가 있는데 혹시 뭐 드래곤플라이가 뭔지 모르면 찾아보시고요. 뭐 당연히 용팔이겠죠? 오케이. 그 다음에 어쩌고저쩌고 The driver drove too fast. I was afraid of it. 어, 있네요. 그 다음에 B. 우리는 네가 집에 돌아오는 것을 상상했다고요? 난 기억하고 나는 내 동생이 확신하고 그녀가 그녀의 방청석을 놀라게 했고요. 클라라는 그가 그녀의 가방을 위층으로 운명받았다. 오케이, 여기 무브드 하면 뭐 T로 시작하는 뭐 같은 말 뭐 어쩌고저쩌고 할 것 같죠? 다 알잖아. 그쵸? 그래서 무브가 움직이다, 이동시키다 라는 뜻만 있는 게 아니고 감동시키다 라는 뜻도 있죠. Be moved by 하면 뭐뭐에 감동받다 라는 수거일 거고요. 그 다음에 전체 잠깐만 그녀는 내가 그, 뭐 밑에 이제 뭐 서술형 문제 그녀는 내가 금메달 딴 것을 자랑스러워한다 이러고 있는데요. 뭐뭐를 자랑스러워하다 라는 수거는 다들 중3쯤이면 외웠어야 되는 거죠. 그쵸? 그 다음에 시제는 뭘 것 같아요? 1번 현재겠죠. 그니까 그 다음에 루크는 그 학생들이 규칙에 무시한 것을 인정했다. 오케이. 이거는 무슨 시제일 것 같아요? 과거 시제 됐습니까? 그래서 admit의 뜻을 모른다거나 ignore의 뜻을 모른다면 찾아보시고요. 됐습니까? 자, 그 다음에 쭉 한번 위로 다시 올라가서 우리가 얘기할 게 있는데요. 이제 admit에다가 칠하고 그 다음에 remember에다가 칠하고 imagine에다가 칠하고 그 다음에 stop에다가 칠하고 그 다음에 hate는 칠하지 말자 뭐 이러면 되겠죠. 그쵸? 자, 넓게 보면 선생님이 stop이랑 imagine이랑 remember도 칠하지 말까? remember는 좀 딴 색으로 칠해야 될 것 같아요. 그쵸? remember는 이런 색깔로 칠하고 그러면은 remember 딴 색깔 해줬으니까 이제 hate도 뭐 이런 걸로 해주면 되겠네. 그쵸? 지금 방금 선생님이 뭔 짓 한 거예요? 헤이트는 주황색. 다른 주황색 없네? 그쵸? 그 다음에 스탑은 초록색, 이매진 초록색, 리멤버 하늘색. 방금 뭐 한 거예요? 자, 그래서 이렇게 쓰면 되겠죠? 이 색은 뭐를 의미하고? 그쵸? 얘들을 의미하고. 그쵸? 그 다음에 무슨 색깔이야? 어, 주황색? 주황색은 like 쪽이죠. 그쵸? 그 다음에 하늘색은 try 쪽이죠. 그쵸? 맞습니까? 뭐 하나 빠졌다. 여기에 뭐가 있을 리는 없어. want 쪽이 있을 리가 없죠. 챕터 제목이 동명사니까. 됐습니까? 그럼 색칠 안 한 건 뭐예요? 색칠 안 한 거? 봤어. 뭐 그럼 색칠 안 한 거는 뭐 마땅한 색깔이 없네. 내가 준비된 게 봤어. 형한테 아무거나 하지 뭐 노란색 할까? 노란색 눈에 잘 안 띄겠는데 뭐 이거 파란색 하지 뭐. 그럼 뭐 이거겠죠. 이거 아따 하나도 안 보이네. 이거 됐습니까? 그 다음에 여기는 이거고 그 다음에 얘는 뭐 할 게 없어. 그치? 왜냐하면 얘 같은 경우에 4번 같은 경우에 다른 거랑 다르게 끈을 깨면 그녀가 그녀의 방 청소한 것 안만 길어봤자 최 동명사가 지금 문장에 뭐로 사용되고 있어? 주어로 사용됐기 때문에 뭐 칠할 게 없죠. 그쵸? 그 다음에 또 뭐 마지막 5번 같은 경우에 여기다 이러면 되겠죠. 됐습니까? 그래서 좀 하나도 안 보이게 칠한 건 전부 다 전치사들이죠. 됐습니까? 오케이. 그런 것들이었고요. 그 다음 이제 동명사와 현재 분사입니다. 그쵸? 그럼 밑에 설명 읽기 전에 우리 선생님이 이제 이과를 시작하면서 했던 얘기 그 얘기가 나오겠죠. 그쵸? 얘나 어떻게 생겼는데 똑같이 ing가 붙어 있는데 뭐뭐
하는 중인일 때는 하다시가 형용사 된 거다. 동사가 형용사 됐고, 그 다음에 당한 거야. 입장 바뀐 어떠냐 아니고 그 행동을 하는이라는 능동의 형용사가 되었다. 오케이. 예를 들어서 developed country. 아니, developed부터 먼저 할 거야. developing country 하지 뭐. developing country 하고 developed country 이런 게 있다. 그 다음에 뭐 할까? We finished developing the new technology 할까? 그래서 we finished developing the new technology 했고요. 그 다음에 we are developing country 했고요. 어? Okay, we finished developing the new technology. 우리가 뭐 했습니까? 끝마쳤죠. Developing new technology. 그 새로운 기술 개발하는 것을. 그렇죠. 그러면 요 밑에다가 이제 둘 중 뭐다라고 쓰면 되겠죠. 이 녀석은 뭐다? 동명사다. 근데 똑같이 생긴 developing country 이건 뭘까? 그래서 우리나라가 모르겠어요. 요즘 약간 경계에 있는 것 같아. 우리나라가 이전까지는 developing country였죠. 그렇죠? 그렇죠? 근데 요새 뭐 OECD에 가입은 옛날에 했고 이제 G7에 들어가니 많이 뭐 이러면서 이제는 developed country가 아닌가라고 하는 사람들도 있죠. 그렇죠? 그럼 developing country는 뭘까? 그렇죠. 개발 도상국이라고 혹시 들어봤어요? 그렇죠. 개발 도상국. 됐습니까? 대표적인 developing country로는 뭐 브라질이라든지 뭐 인도 이런 나라들 있죠. 그렇죠? 이런 나라들이 developing country죠. 우리나라도 뭐 코로나 전까지는 뭐 developing country라고 했고요. 그러니까 얘는 무슨 시다? 어떤 나라? 개발 중인 나라. 개발되고 발전되고 있는 나라. 됐습니까? 그 다음에 이제 developed country. 얘는 develop에 뭐 바뀐 무슨 시라서 입장 바뀐 어떤 시이기도 하고, 그렇죠? 우리 PP형은 사실은 수동의 의미도 있지만 얘가 have 플러스 PP 쓰면 그건 무슨 시제야? have 플러스 PP have 현재 완료라 그러죠. 그럼 얘는 입장 바뀐 어떤 뭐야? 입장 바뀐 어떤 시일 수도 있고, 그러니까 수동의 의미도 있지만 뭐의 의미도 있어? 완료의 의미도 있죠. 그렇죠? 여기서는 완료의 의미야. developed country 하면. 그럼 대표적인 developed country는 어디가 있나요? 그렇죠. developed country. 완료된, 개발이 완료된 나라. 그 선진국을 developed country라고 해요. 뭐 차이나 같은 경우도 이제는 뭐 developed country에 들어가죠. G2니까 걔들은. 네. G2? 세계에서 제일 힘센 나라 두 나라. 그러니까 G7은 그럼 힘센 나라 일곱 나라겠지 뭐. 그쵸? 그 G7에 이제 일본이 있는데 우리나라도 이제 거기 초청 받아가지고 갔더니 일본이 오지마! 쟤들끼면 난 안 갈 거야 삐져가지고. 얼마 전에 땡깡 안 좋은 표현이지. 그 일본식 표현이시 위해 때를 쓰고 막 삐졌대요. 그렇습니까? 자, 그러니까 이런 거에 대한 얘기하는 거야. 지금 we finished it이니까 똑같이 생긴 developing이 여기서는 동명사인데 developing country는 running man 같은 녀석이다. 그러면 이제 running man 하면 running machine도 같이 생각나죠. 그렇죠? 그럼 running man 할 때 running 하고 running machine 할 때 running은 똑같이 생겼는데 한 놈은 현재 분사고 한 놈은 동명사다. 이런 얘기가 밑에 나올 거예요. 우리가 이미 다 많이 다뤘던 내용이 나오겠죠. 뭐라고 주저히 써 있는지 보자. 오케이. 그래서 동명사 현재 분사는 전부 다 ing 형태로 똑같은 형태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문장 속에서 동명사인지 현재 분사인지 구분할 줄 알아야 된다. 그러니까 그래서 그 역할과 의미는 다르다. 우리는 이미 앞에서 다 다뤄왔어요. 그래서 현재 분사는 하다시가 뭐뭐를 하고 있는 중인이라는 어떤 시로 쓰였으니까 어떤 시가 하는 역할 몇 가지. Happy boy, the boy is happy. 그렇죠. 됐습니까? 명사를 해피보이 할 때는 형용사가 명사를 꾸며줬죠.
The boy is happy 할 때는 형용사가 비동사랑 합쳐서 어떻다를 만들어주고 있죠. 그것도 똑같이 현재 분사가 하겠죠. 자, 요거 먼저 선생님이 설명했네요. 현재 분사는 동작, 상태의 어떤 시 역할로서 뭐뭐를 하고 있는, 달리고 있는 사람 됐습니까? 이런 의미입니다. 그래서 a sleeping baby는 어떤 baby, 자고 있는 아기라는 뜻으로서 a baby who is sleeping, 어떤 문법이죠 이거? 관계대명사 주격 플러스 비동사 생략할 수 있는 거죠. He is learning a foreign language. 그는 배우는 것이다야, 배우는 중이다야. 그렇죠. 그는 외국어를 배우고 있는 중이다. He is learning. 그래서 여기에 learning은 현재 분사로서 배우다가 배우는 중인이 됐는데, 그렇죠. 그래서 이런 시제를 우리가 몇 학년 때 배웠어요? 기억이 가물가물합니까? 중 1 1학기 때 배웠죠. 그렇죠. 무슨 시제예요? 현재 진행형 시제죠. 그렇습니까? 그래서 현재 분사로서 어떠니 어떻다, 배우는 중이니 배우고 있는 중이다 하면 그걸 보고 현재 진행형이라 그러면서 현재 분사가 진행형 시제를 만들 때 쓸 수밖에 없어. 그렇죠? 뭐뭐 하는 중이니까 뭐뭐 하는 중이다만 하면 진행하고 있는 동작을 표현하게 되는 거겠죠. 하지만 뒤에 위에 이제 동명사는 여기에 용도 그 다음에 목적의 명사적 역할 이루고 있는데요. 뭔 소리냐? A sleeping bag 했어. 그렇죠? 그러면 가방인데 또는 뭐 주머니라 해도 되겠죠. 주머니인데 자고 있는 주머니는 아니겠죠. 뭐 자고 있는 주머니 있고 뭐 잠에서 깨가지고 뭐 공부하고 있는 주머니 백 있고 이렇진 않잖아. 그래서 뒤에도 나와있듯이 A bag for sleeping. 그래서 뭐 하는 것을 위한 자 것을 위한 백. 맞아. 그러니까 sleeping bag은 자고 있는 백이 아니고 sleeping 하는 것을 위한 백이다. 그래서 러닝 머신 같은 거란 말이죠. 슬리핑 백 할 때 슬리핑은 러닝 머신, 머신 포 러닝이죠. 달리는 것을 위한 머신. 그래서 러닝 어 포린 랭귀지 투 디피컬트 나에게는 여기다가 my를 넣는다? 그래도 되겠죠. My learning of foreign language is too difficult. 이래도 되겠죠. 됐습니까? 그 다음에 이 뒤에다가 뭘 넣어도 되겠다? for me를 넣어도 되겠죠. 여기다 for me를 넣든지 여기다 my를 넣으면 방금 배웠던 동명사의 의미상의 주어. 내가 외국어를 배우는 건 너무 어려워. 이렇게 할 수도 있겠죠. 오케이. 그 다음에 뭐 동명사인지 현재분사인지 뭐 구분하라네요. 특별히 어려운 표현은 안 보이고요. 그 다음에 뭐 regularly 보이네요. 그렇죠. regularly 많이 봤죠. regularly. 그 다음에 이제 반짝이는 눈을 보아라. twink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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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ittle star how I wonder 뭐 이런 노래가 있죠. 다들 어릴 때 불렀잖아 엄마랑 같이. 그렇죠? 아닌가? 미안합니다. 끓고 있는 물을 조심해라. 아 그러면 내가 이제 B, C를 봤는데 뭐가 C에 2번을 봤는데 뭐 하나 퍼뜩 생각났어. 뭐가 생각났냐? 끓고 있는 물을 조심해라 라는 표현도 만들어 보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이런 것도 한번 만들어 보세요. 끓인 물을 마셔라. 끓인 물 마시세요. 안 끓인 물 마시지 마시고요. 이런 것도 한번 만들어보세요. 끓고 있는 물은 마시면 안 되겠죠. 큰일 납니다. 맞습니까? 끓이는 게 완료된 물을 마시란 말이죠. 그쵸? 너무 티를 냈나? 그 다음에 역사책을 읽는 것은 시간 여행을 하는 하나의 방법이다. 자, C에는 뭐 추가적인 게 하나 더 필요한데요. 여기에 이제 어쨌든 지금 이 과가 ing에 대한 얘기를 하고 있으니까 C에 1, 2, 3을 표현할 때 ing가 다 나올 건데 그 ing가 동명사인지 현재 분사인지 구분도 해보세요. 이런 거 시키면 아 귀찮아 너무 쉬운데 이럴 수도 있고 뭐 여러 가지 반응이 있겠죠.
그녀의 취미는 꽃사진 찍는 것이다. 오늘 지금 에세이를 쓰고 있다. 이렇게 되었고. 자, 이제 나오네? 됐습니까? 오케이, 그래서 박스가 총 4개가 나왔네요. 그쵸? 우리가 제일 먼저 뭐 원트 박스 있고요. 그 다음엔 enjoy 박스 여기 있고, 그 다음에 like 여기 있고요. 그 다음에 try 여기 있네요. 그러니까 각각 목적어로서 이제 지금 이제 목적어에 대한 동명사만 목적으로 하느냐, 투부정사만 목적으로 하느냐, enjoy 쪽이냐, want 쪽이냐, like 쪽이냐, 얘를 잡아먹었을 때의 동사의 뜻과 얘를 잡아먹었을 때의 동사의 뜻이 달라지는 try 같은 녀석이냐. 그러니까 자, 얘는 이제 이 문법에 대해서 뭐 말씀을 드리면요, 이 문법은 사실 뭐 그렇게까지 중요한 문법은 사실은 아니야. 근데 이제 고1 때 이 문제가 한 많으면 4번 정도 만나게 될 거야. 고1 때. 뭐 그 뒤로 뭐 고2, 고3 때도 이 문제가 뭐 가끔 나올 수는 있는데 뭐 그렇게까지 중요하게 취급되지는 않습니다. 결국 이제 뭐가 해결해 줄 거기 때문에 시간과 여러분들이 얼마나 입으로 익히느냐 여기에 따라 달려 있기 때문에. 됐습니까? 조금 어떻게 보면 귀찮은 문법이야. 됐습니까? 뭐 반복이 키가 되는 문법입니다. 어쨌든 여러분들 뭐 내가 정시가 아니고 수시로 대학을 갈 거다 하면 1학년 때 고1 때 내신도 중요하니까 뭐 모르고 있는 것보다는 알고 있는 게 훨씬 낫겠죠. 자, 그래서 먼저 뭐 그렇죠. 엄마가 사진을 하나 보여줍니다. 그렇죠. 엄마가 사진을 하나 보여주면서 이 사람하고 손을 한번 봐라. 이 사람 엄청 부자다. 그렇죠. 근데 발냄새가 지독하다. 그러니까 사진을 받아들고 내가 뭐예요? Consider meeting him 하죠. 그렇죠. Consider meeting him. 뭐? 뜻이야? 만날까 말까 고민하다. 그렇습니까? 심사숙고하다. 깊이 생각해보다. Consider meeting him 해보죠. 그렇죠. Consider meeting him 하는데 그래도 발냄새 때문에 뭐 어떻겠어? 발냄새가 지독하다니까. Mind meeting him 하겠죠. 만나는 게 싫겠죠. 꺼려지겠죠. Mind meeting him. 됐습니까? 오케이. 뭐 그래도 이제 뭐 하도 뭐 그렇테니까. 됐습니까? 뭐 엄청난 뭐 거의 뭐 만수르급 부자라니까. 만나봤어. 그렇죠? 만나봤더니 뭐 괜찮아. 그렇죠? 뭐 먹을 거 맛있는 것도 잘 사주고. 그러니까 이제 점점 뭐 하겠어? Enjoy meeting him 하겠죠. Enjoy meeting him. 만나는 거 즐기겠죠. 만남을 즐기다가. 그쵸? 그러다가 이제 친구들이 야, 너 그 사람이랑 만난다며. 어? 막 그래. 그쵸? 그랬더니 내가 뭐해요? Deny meeting him. 그쵸? 만났다는 것을 뭐하다? 부인하죠. 나 그 사람 안 만나는데. Deny meeting him. 그쵸? 그랬더니 이제 친구들이 뭐 내가 뭐 데이트하고 있는 사진을 막 뭐 폰카로 찍어갖고 야, 이래도 어? 어? 디나이 할 거야? 그랬더니 내가 이제 어쩔 수밖에 없어? 여긴 없네? 어쩔 수밖에 없어? 그쵸? Admit meeting him 하겠죠. Admit 뭐하다? ADMIT 인정하다. Admit meeting him. Admit는 to를 뒤에 가끔 붙이기도 해. 특이한 게 Admit to를 붙이는데 이게 또 전치사의 to라가지고 그래도 ing가 와야 돼. Admit to meeting him. Admit meeting him. 인정하다. 뭐뭐 하는 것을 인정하다. 전치사의 투입니다. 이게 또 투만 써놓으면 나중에 또 보고 나서 이 투부정사 가진다 이렇게 쓸 거 아니야. 된 것 같다. 전치사 투야. Admit to meeting him. Admit meeting him. 인정했으니까 이제 keep meeting him 하겠죠. 그렇죠? 계속 만남을 이어가는데 이제 점점 이제 발냄새 때문에 몸에 이상이 생기기 시작하니까 이제 뭐 하겠어 이제. Avoid meeting him 하겠죠. Avoid 뭐하다? 피하다. 됐습니까? 몇 시에 만나자 했는데 아 몸이 안 좋아서 못 나가겠어. Avoid meeting him. 됐습니까? 그런데 뭐 계속 안 되니까 이제 뭐 하겠어? Quit, stop 똑같죠? 이때 뜻은 똑같죠? Quit meeting him, stop meeting him. 만남을 그만하다. 이제 우리 헤어져, finish meeting him 하게 되었다는 이야기였습니다. 뭐 재미없지만 고등학교 다니는 친구가 얼마 전에 그러는데 이거 이제 학교에서 고등학교에서 배우는데 내가 해준 얘기가 자꾸 생각나서 그래도 빨리 외웠다 라고 얘기를 해주긴 하더군요. 됐습니다. 어쨌든 모르는 것보다 아는 게 나은 문법이니까 꼭 알아두시고요.
뭐그 다음에 이제 스탑에 대해서 우리가 조금 더 얘기를 하면 뭐 스탑 뒤에 선생님 또 스탑 뒤에 doing만 오는 게 아니고 스탑 투두도 본 적이 있는데요. 야 그때 스탑 투두는 why에 대한 대답이고 스탑 뒤에 in order to를 쓸 수 있는 거야. 이거 보니까 뭐 맨날 까먹대. 그래서 뭐 I stopped 뭐 할까? I stopped 뭐? 이거랑 I stopped to smoke 두 개가 있다. 그렇죠. A 상황과 B 상황이 있는데 둘 중에서 A 상황과 B 상황 중에서 와이프한테 잔소리 들을 상황은 A야 B야? B겠죠. 그렇죠? 왜? 내가 어디 같이 가다가 온 가족이 같이 어디 가다가 뭐 한 거야 지금? 휴게소에 잠깐 멈춘 거죠. 그다음에 얘는 어떤 질문에 대한 대답? Why? 그렇죠. 담배 한 대 피기 위해서. 그렇기 때문에 얘는 목적으로서가 아니에요. 분명히 여기 제목이 목적으로란 말이 나와있죠. 스탑 뒤에 선생님 투부가 못 온다는 얘기 한 적 없어. 이거는 뭐로써 온 거다? In order so as to. Why? Why did you stop? 에 대한 대답이고요. 위에 문장은 칭찬을 받을 만한 문장이죠. 내가 뭐 했다? 스탑 했다? 뭐 하는 것을? 담배 피는 것을. 됐습니까? 그래서 이때의 스탑은 뭐의 의미냐? 이때의 스탑은 quit의 의미란 말이야. 됐습니까? quit은 doing만 목적으로 하죠. 하지만 얘는 뭐의 의미냐면 held의 의미를 말이죠. held. hold가 잡다라는 뜻도 있지만 멈추다라는 뜻도 있어요. I held. 멈췄다. 됐습니까? in order to smoke 하기 위해서. 됐습니까? 그러니까 여기 quit도 있는 거죠. 그래서 quit. quit doing. 뭐뭐 하는 것을 그만하다. 그래서 I enjoyed reading the fashion magazine. 내가 즐겼다. reading the fashion magazine 하는 것을 목적으로서 enjoy니까 ing, to read 이딴 거 오면 안 된다는 얘기고요. 그 다음에 이제 얘들 같은 경우에 이제 뭐 want to do, wish to do, hope to do, expect to do, promise to do, decide to do, plan to do, refuse to do, agree to do 입니다. 뭐뭐 한 보통 이제 뒤에 오는 to do의 행동을 언제 하게 되는 경향이냐면 I want to go there 하면 나는 거기 가는 것을 원한다죠? 그럼 언제 그 행동을 해? 미래에 하게 되는 경향이죠. wish to do, 뭐뭐 하는 것을 소망하다. hope to do, 뭐뭐 하는 것을 희망하다. expect to do, expect to do 뭐예요? 뭐뭐 하는 것을 기대하다. 됐습니까? 그 다음에 promise to do, 뭐뭐 할 것을 약속하다. 뭐뭐 해줄게, 미래에. decide to do, 뭐뭐 하기로 결정하다. plan to do, 계획하다. refuse to do는 뭐예요? 거절하다. 거절하다. 얘만 조금 다르죠. 나머지는 좀 희망적이고 긍정적이고 뭐 미래지향적인데 refuse to do는 뭐뭐 할 것을 거절하다. 그다음에 agree to do 뭐뭐 하는 것을 동의하다. 자 여기에 이제 앞에 문제 나왔는데 앞에 문제 풀 때 나왔는데 여기에 없는 녀석이 하나 있어. 여기에 누가 빠졌냐면 imagine이죠. imagine doing입니다. imagine doing. imagine은 doing만 목적으로 가집니다. imagine doing 뭐뭐 하는 것을 상상하다. 앞에 봤는데 여기 안 나와서 정리해봤습니다. imagine doing. okay, 그래서 Lily wishes to be the queen at the party. Lily가 바라는데 파티의 여왕이 되기를 바란다. 이런 얘기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뭐 여기 있죠. 뭐 일단 우리가 맨날 like부터 시작. like, love가 되니까 hate도 된다. 됐습니까? 뭘 와도 상관없는 애들. 그 다음에 start, begin이고요. 그 다음에 우리 다빈이 전문 continue. 됐습니까? continue to do, continue doing. 그러니까 continue를 쓰면 뭐뭐 하는 것을 계속하다 라는 뜻인데요. 근데 같은 의미를 전달하기 위해서 뭘 쓸 수도 있어? keep을 쓸 수도 있는데 keep은 뭐만 좋아해? doing만 좋아, enjoy 쪽이죠. 됐습니까? 그러니까 뭐뭐를 뭐 계속 걷다라는 표현을 뭐 I continued 했을 때는 I continued to walk, I continued walking. 동명사와 투부정사 다 쓸 수 있어. 하지만 keep을 썼을 때는 I kept walking 밖에 안 된다. keep이 그러면 여기 빠진 거죠. keep 빠졌어도 뭐 다 알고 있죠. keep doing 뭐. She continued watching TV. 그녀가 TV 보는 것을 계속했다. 그 다음에 이제 try 쪽입니다.
그러니까 그래서 try doing이죠. try doing. try doing은 시험 삼아 한번 해보다. 그렇습니까? 보통 이제 옷가게 가서 뭐 I try putting on the shoes 뭐 이렇게 하겠죠. I tried wearing the shoes 이런 식으로 시험 삼아 한번 입어봤어. 그렇습니까? 유니클로 이런 데 가갖고 그치. 그쵸? 셔츠 들고 와갖고 I tried wearing the t-shirt 이렇게 하지 그치? 지난주에 가서 했지? 안 했어? 왜 안 했어? 요즘도 안 가요? 애국자들이시, 패트리어트들이시네. 그니까? 자, 그리고 그 다음에 try to do. try to do는 뭐뭐 하는 것을 노력하다 라는 뜻입니다. 근데 try to do에 대해서 조금 더 설명하면요. try to do에서 이 to do를 학교에서 수업 받아보면 가끔씩 이게 뭐야 in order to인 것처럼 설명하는 경우도 있어. 칼로 두부 썰듯이 이게 목적어다 뭐 상관없어. 뭐 하여튼 to do가 보면 어쨌든 try의 뜻은 뭐가 된다? 노력하다, 애쓰다, 땀을 뻘뻘 흘리다 라는 뜻인 거 잘 아시죠? 자, 그 다음에 이제 여러분들이 대화 파트에 3학년 2학기 대화 파트에 1학기 때 벌써 나왔나? 우산 챙기다 Take an umbrella 이런 거 봤죠? 그쵸? 그럼 우산 챙겨야 되고 벌써 지나간 대화 파트구나. 그쵸? 뭐 엄마 오늘 날씨가 어때요? 그랬더니 내가 뭐 I will check the weather forecast 했더니 지금은 비가 안 내릴 건데 오후에 비 내릴 거래. 그러면서 엄마가 마지막에 뭐라 그래요? Don't forget to take an umbrella 이잖아. 그렇죠? Don't forget to take an umbrella 하면 뭐 우산 챙겨가야 되는 거 잊지 마라 이런 표현인데 그 to take an umbrella를 말하는 시점 이전이야 말하는 시점 이후야? 이후죠. 그래서 forget이나 remember 뒤에 to do는 앞으로 해야 할 것을 기억하다 또는 앞으로 해야 할 일을 잊다 이런 표현이었죠. 근데 보면 저기에 이제 우산이 몇 개가 꽂혀 있냐면은 저 뒤에 지금 우산이 두 개가 꽂혀 있죠. 그렇죠? 저런 애들이 이제 엄마가 이제 저쪽이 웬 우산 오늘 비 왔어? 비 안 왔는데 웬 우산일까? 그렇죠? 어떤 초딩들이 놔두고 간 거죠. 저 초딩 엄마들이 쟤들한테 다음번에 뭐라 그럴까? Don't forget taking an umbrella. 됐습니까? 우산 갖고 갔던 거 잊지 마. 됐습니까? 우산 챙겨 가지고 왔어. 과거의 일을 잊다와 과거의 일을 기억하다 이런 뜻으로 뜻이 그러니까 기본 뜻은 똑같아. 기억하다, 잊다는 똑같은데 이 행동이 과거의 일인지 아니면 앞으로 해야 할 일인지에 따라서 그럼 결국 문장 전체의 의미는 많이 달라집니다. 만약에 엄마가 내가 이제 현관문을 나서는데 엄마가 나한테 Don't forget taking an umbrella 이러면 엄마 꿀밤만 딱 때리고 To take an umbrella 하셔야죠 어머님 이렇게 얘기하면 되겠죠. 됐습니까? 오케이. 자, 그 다음에 이제 그 얘기가 나옵니다. 뭐 되게 길게 설명해놨습니다. 됐습니까? 그래서 stop doing은 뭐뭐 하는 것을 멈추다라는 뜻이니까 이때의 stop은 뭐의 뜻이라고요? quit의 뜻이라고요. 됐습니까? 어떤 뭐뭐 하는 것을 그만하다. 됐습니까? 어디 이동을 멈추다는 뜻이 아니란 말이야. quit도 doing만 목적으로 가진 뜻이 이런 뜻일 때 stop도 doing만을 목적으로 가진다. 오케이. Okay, 그래서 I stopped going to the gym. 그래서 내가 체육관 때려쳤다 이 말이죠. 근데 I stopped to buy something to eat. 내가 가던 길을 멈췄다 이 뜻입니다. 그래서 여기에 이제 stop to do일 때 stop은 뭐의 뜻이라고요? hold의 뜻이라고요. hold가 잡다라는 뜻도 있지만 멈추다, 이동을 멈추다, 정지하다. 경상도 사람들한테 정지하다 이러면 뭐 부엌 얘기하는가 재미없네요. 니들은 정지라는 말 들어봤어요? 정지란 말 들어봤어? 누구한테 들어봤어? 할머니 할아버지한테 들어봤지? 게임 정지 먹었다고. 아 난 또 여기 경상도 사투리로 정지는 부엌을 정지라 그래요. 됐습니까? 한 번도 들어본 역사가 없군요. 미안합니다. 쓸데없는 얘기네요. I stopped. 내가 정지했다. To buy something to eat. 먹기 위한 뭔가를 구입하기 위해서 가던 길을 멈췄다. 그 얘기 많이 했던 얘기 정리되어 있고요. 그러니까 가끔씩 그러니까 이걸 가지고 어떤 문제가 나올 수 있냐면요. 긴 글이 쭉 있어. 긴 글이 쭉 있는데 뭐 문제 유형 중에서
뭐 ing형이 맞을까요? ed형이 맞을까요? to도가 맞을까요? doing이 맞을까요? 다음에서 이제 선택 뭐 선생님이 많이 내는 그런 시험 문제 고등학교 때 이제 그런 식으로 나오거든요. 뭐 to도가 맞냐? doing이 맞냐? 뭐 이런 식으로 그런 유형의 문제에서 전체 글을 내용을 살펴보니까 이 사람이 이 행동을 더 이상 하지 않는다는 얘기인 것 같으면 start 뒤에 doing이 와야 되겠죠. 그쵸? 근데 전체 글을 쭉 읽어봤는데 이 사람이 이것을 하기 위해서 어딘가 가다가 잠깐 멈췄다란 얘기면 그때는 to-do를 골라야 되겠죠. 그런 식으로 응용돼서 문제가 나올 수가 있어요. 그렇습니까? 글 전체 파악에 내용의 파악에 따라서 start 뒤에 to-do가 맞을 수도 있고 doing이 맞을 수도 있고 이런 식으로 문제가 출제되기도 합니다. 오케이. 뭐 heavily는 바꿔 쓸 수 있는 게 hard인지 hardly인지 궁금해 죽겠네요. 그니까 둘 중에 뭘로 바꿨을 수 있냐? 너무 쉽게 물어봤나? 오케이. 그 다음에 여기에 fish이 뜻이 되게 많아요. fish이 뜻이 되게 많은데 이 문장에서 fish이 뜻이 뭘까? fish의 뜻을 사전에 쭉 찾아보고 막 동사로서의 뜻도 있고 형용사로서의 뜻도 있고 많습니다. 그 중에서 여기에선 fish이 뭐가 맞을지. 그 다음에 agency 하면은 뭐예요? agency 원래 agency 자체의 뜻은 대리인 이런 뜻인데요. 앞에 마케팅 agency가 있잖아. 그니까 마케팅 agency가 있으니까 그 다음에 뭐 A의 4번 문제 쭉 훑어봤더니 선생님이 얘랑 똑같은 의미가 두 개 더 있는데 그게 뭐냐 물어볼 것 같죠. 그쵸? together 말고 together 재미없다 계속해서 뭔가 자꾸 해보려고 그러는데 되게 재미가 없죠. 투게더 말고 두게더 있습니까? 그 다음에 뭐 특별한 건 없죠. 뭐 그래픽 디자이너 뭐 잘 알고 있는 표현일 것 같고요. 그러니까 뭐 뭔 소리야 이거. 그 다음에 여기 thirsty 뭐 알죠? thirsty 뜻은 뭐 올라간 동 그 다음에 B의 3번에 보면 submit이죠. submit의 뜻은 아마 여러분들 모르는 사람이 많을 테니까 그니까 근데 얘 뜻을 보면은요 두 단어로 돼 있는데 H로 시작하고 뭐 하고 뒤에 전치사 뭐 아 전치사가 아니구나 부사구나 이어 동사할 때 얘랑 똑같은 뜻을 가진 어떤 H로 시작하는 단어를 배웠어요. 썸밋의 뜻을 찾아보면 이어 동사할 때 배웠던 거 뭐가 있다 한번 뭐 생각나면 적어보세요. 아 참 그리고 이게 썸밋 같은 경우에 좀 조심해야 될 단어거든요. 썸밋의 뜻을 찾아보면 아주 상관없어 보이는 두 가지 뜻을 얘가 갖고 있어. 이 단어가 이 뜻도 갖고 있고 이 뜻도 갖고 있다고? 어이씨 그러면 얘가 문장 속에서 이건지 저건지 좀 조심해야 되겠는데? 라는 생각도 들 거예요. 됐습니까? 오케이. 그래서 이런 거 뭐 이제 고등학교 때 많이 달라지는 것 중에 선생님이 늘 얘기하는 게 단어라 했잖아 단어. 그쵸? 그러니까 이런 단어 썸밋 같은 이런 유의해야 할 단어들이 있어요. 주의해야 할 단어들 뭐 succeed 같은 경우에도 뭐 여러분들 지금은 succeed의 뜻을 뭐로 알고 있어? 동사인데 성공하다죠. 근데 그게 계승하다 이런 뜻으로 문장 속에 등장하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그런 종류의 단어입니다. 로라는 항상 그녀의 방을 침수하는 것을 피한다의 시제는 현재죠. 로라의 어떤 뭐 팩트 로라에 대한 팩트죠. 그 습관 같은 거 나는 나의 할머니와 함께 살았던 것을 기억한다. 무슨 시제죠? 현재죠. 선생님 살았던 것인데요?
기억하는 거 동사의 시제를 봐야 될 거 아니야. 언제 존재 것들이고요. 자, 그 다음에 관용 표현이라고 하고 뭐라고 한다? 수거라고 하면 되겠죠. 그러니까 오늘이 수요일이죠. 그렇죠? 네. 수요일이니까 다음 수업은 월요일이고. 맞습니까? 수요일인데 내가 오늘 뭘 깜빡 큰 것 같네. 그렇지? 수요일인데 내가 오늘 깜빡했네. 지난 일요일인데 깜빡해갖고 월요일 날 보냈고, 그렇지? 수요일인데 안 보냈으니까 뭐 내일 보내지 뭐. 뭐지? 뭘 안 한 거지 내가? 뭘 안 했잖아 내가 오늘 수요일인데. 그래, 단어 숙제를 안 했잖아. 됐습니까? 단어 숙제 내가 냈나? 어, 안 냈잖아. 그렇지. 자, 동명사의 관용 표현이라고 하고 수거라고 합니다. 됐습니까? 자, 그래서 동명사를 이용한 여러 가지 수거적 표현이 있는데 on doing 또는 upon doing 하면 뭐뭐 하자마자입니다. 그럼 뭐 이렇게 읽히는 것보다는 on arriving 하면 되겠네요. on arriving, upon arriving, on arriving, upon arriving 하면 뭐겠어? 도착하자마자 on arriving, 뭐 on arriving in Gumi 하면 되겠죠. on arriving in Gumi, Gumi에 도착하자마자 on arriving at his house 이런 식으로 그의 집에 도착하자마자 그러니까 뭐뭐 하자마자 라는 뜻입니다. on doing. 오케이, 그 다음에 요거는 BBG doing인데 이건 이미 만난 적이 있어. 몇 학년 때? 2학년 때 2학년 때 만났는데 BBG doing. 그쵸? When I was busy eating the food, my mom was admiring the beautiful plate and 뭐 이런 거 기억납니까? 그쵸? 커트 월드 갔을 때 B&B. 그쵸? 어디? 애프터눈 티에 초대했잖아. 그쵸? 애프터눈 티에 초대해갖고 거기 갔더니 맛있는 게 있었고. 그쵸? 근데 While I was busy eating, 내가 먹느라 바쁜 동안 엄마는 아름다운 플레이트를 보고 뭐하고 계셨다? Admiring 하고 계셨다. 이런 문제 만나본 적 있습니다. 그래서 BBG doing은 뭐다? 뭐뭐 하느라 바쁘다. 내가 먹느라 바빴을 때 while I was busy eating 했어요. While I was busy eating. 그러니까 만나본 적 있죠. BBG doing, 뭐뭐 하느라 바쁘다. 자, 그 다음에 요거 to가 뭐의 to다? 전치사의 to라는 거 이미 한 두 번 얘기한 적이 있었어요. 이거 look forward to doing, 뭐뭐 하는 것을 기대하다. look forward to doing. I am 뭐 보통 이렇게 많이 현재 진행형으로 많이 사용됩니다. I am looking forward to meeting you 이런 식으로. I am looking forward to meeting you soon 이런 식으로. 예, 곧 당신을 만나게 되기를 기대하고 있는 중이에요. 이런 식으로. 시험 내기 딱 좋죠. I'm looking forward to meet you soon 이러면 만들 것 같은데 절대로 안 된답니다. 그래서 if to가 to 부정사의 to가 아니라 전사의 to이기 때문에 I'm looking forward to meeting you. 그러니까 뭐 그러니까 여기 결국은 이런 식의 것을 더 넣을 수 있는 말이란 말이야. 왜? 당황나 봐. I'm looking forward to it. 난 그것을 기대하고 있어 이런 식으로. 그러니까 go to school 할 때 to 같은 녀석이란 말입니다. 난 그것을 학교 고대하고 있어. 그러니까 그 다음에 그 밑에 있는 거 spend on doing 이것도 이미 만나본 적이 있어. 그렇습니까? 그래서 누가 다 이거는 이제 사실은 이렇게만 익히면 안 되고요. 여기에다가 목적어를 넣어야 돼. spend a on doing 또는 spend a doing. 이 두 뭐 on을 넣거나 빼거나 그건 큰 관계가 없는데 on이 있다고 해서 틀린 건 아니라는 거. 그래서 내가 뭐 했냐면 I가 spent 했어. 뭐, my time을 할까? 그러면 I spend my time on 뭐 할까? 좀 긍정적인 걸까? 부정적인 걸까? 뭐 이런 식으로 하는 거.
I spend my time studying for the test. 내가 시간을 보냈는데 뭐 하는데 보냈다? 시험 준비하는데, 시험 공부하는데 보냈다. I spend my time studying for the test. Got spend a day doing. 그러니까 이런 것들은 입이 기억하면 spend a day doing. Okay. 그 다음에 계속해서 이렇게 봐야 되겠네. 자, 시험 문제 많이 나오는 녀석이 또 하나 나왔는데요. Can't help doing 일단 보이네. Can't help doing. Can't help doing은 시험 문제 왜 많이 나오냐면요. 일단 뭐 I cannot help. 이건 노래 가사에 많이 나와요. I cannot help falling in love with you. I cannot help falling in love with you. I cannot help falling in love with you. 이게 뭔 소릴까? 너와 사랑에 빠질 수밖에 없다. 사랑에 빠지지 않을 수가 없다. I cannot help falling in love with you. Cannot help doing. 근데 얘가 시험 문제에 많이 나오는 이유는 이거랑 똑같은 의미가 뭐냐면요. I cannot but cannot I cannot help but fall in love with you 이기 때문에 I cannot help but 됐습니까? Okay, cannot help but do ya cannot help can't help but do can't help but do cannot help doing can't help but do cannot help doing cannot help but do cannot help but do can't help doing can't help but do can't help doing 둘 다 똑같은 뜻이다 됐습니까? 투 부정사의 관용적 요법보다 조금 더 어려울걸요 됐습니까? 그 다음에 feel like doing은 만나본 적이 있습니다 됐습니까? 그래서 I 그때 뭐라고 설명하냐 I felt like going there는 뭐하고 똑같은 뜻이죠? I to go there 됐습니까? 아 felt 했네? 그럼 wanted 해야 되겠네 됐습니까? feel like doing I feel like doing은 want to do 뭐뭐 하고 싶다 뭐 would like to do도 여기다 넣을 수 있겠죠 I would like to go there 이렇게. feel like doing want to do feel like doing want to do would like to do 이런 수거를 익히는 데는 아주 짧은 예문을 자꾸 익히는 게 제일 좋은 방법이라 생각합니다 됐습니까? 뭐뭐 할 가치가 있다? 얘는 이런 식으로 It is worth it 이런 식으로 하면 되겠네 그래서 그와 대화를 나눌 가치가 있다 It is worth talking with him 그와 대화를 나눠볼 가치가 있다 It is worth talking with him 자 이게 왜 특이하냐 하면요 이 worth 앞에 is가 있는 걸로 봐서 worth의 품사가 뭘 것 같아? 아니면 뜻이 뭘 것 같아? 그렇죠 가치 있는 이죠 그렇죠 가치 있는 이면 품사가 뭐예요? 형용사죠 그렇죠 근데 얘가 특이한 점은 뭐냐면 형용사가 원래 형용사 뒤에다가 명사를 하나 붙이고 싶으면 be afraid of 그쵸? be proud of 그쵸? be surprised at 계속해서 뭘 붙여 그쵸? 전치사가 와줘야지 뒤에 명사가 하나 붙일 수가 있죠 근데 worth는 특이하게도 지가 모임에도 불구하고 형용사임에도 불구하고 그냥 목적어를 마치 동사처럼 목적어를 가질 수 있는 특이한 형용사야 게다가 마치 enjoy 그러니까 전부 목적어를 가질 수 있는 건 동사였어 enjoy doing keep doing 근데 worth는 동사가 아니라서 비동사를 써야 함에도 불구하고 목적어를 가져버릴 수가 있단 말이야
is worth talking with him. 그와 대화를 나누는 것은 가치가 있다. 그와 대화를 나눠볼 가치가 있다. 얘기 한번 나눠보는 게 괜찮을 거야. It's worth talking with him. 됐습니까? 그 다음에 It is no use doing 같은 경우에는 뭐 속담이 있어. 속담. 뭐뭐 하는 것은 소용없다. 이런 표현. 이런 우리 비슷한 속담이 있는데. 이건 뭐지? Spill. Spill. Spill 무슨 뜻인지 몰라요? It knows crying over spilled milk. 라는 속담이 있어. Saying 있어, maxim 있어, proverb가 있어. It is no use crying over spilled milk. 아, 뭔 소리일 것 같아. 일단, 그쵸? 뭐 해봤자 소용없다? 울어봤자 소용없다. 뭐뭐 위에서란 얘기네. 뭐 위에서. 여기 그쵸. 스피의 뜻이 그러면 다시 돌아와. 스피의 뜻은 뭐였다? 쏟다. 그러면 밀크가 스피를 한 거야? 스피를 당한 거야? 당한 거죠. 입장 밖에는 어떤 시 썼네요. 그래서 엎질러진 물이다 라는 속담이죠. 이게 이게 우리말 속담. 엎질러진 물이야. 영어스럽게 해석하면 쏟아진 우유 위에서 뭐 해봤자 소용없다? crying 해봤자 소용없다. It's no use crying over the spilled milk. 됐습니까? So it is no use doing. 해봤자 울어봤자 소용없어. 됐습니다. 자, 아이고 또 설명할 거 많네. 그 다음에 be used to doing이죠. 그래서 뭐 I 하지 마. I am used to. 뭐, I'm used to. 뭐 이렇게 할까? 나는 이렇게도 안 될 것 같은데. 얘는 이렇게. I'm used to writing a diary. 뭔 소리예요? 나는 일기 쓰는데 익숙하다. 일기 쓰는데 별 어려움이 없어. 됐습니까? 자, 이거는 시리즈로 내가 얘기했던 거 기억나십니까? 그쵸? 이거 시리즈로 얘기해줬잖아. 그쵸? 그래서 여기에 used는 무슨 뜻이, used 사전 찾아보면 무슨 뜻이 있더라? 익숙해진 또는 중고의. 그 다음에 use의 세 번째 녀석이라면 어떤 사용된 이런 여러 가지 뜻이 있단 말이야. 됐습니까? use가 사용하다니까 use가 3단변시를 used 할 거고 세 번째 녀석이면 사용하다의 입장 바뀐 어떤 시니까 사용되어지는이 될 수도 있고 익숙해지는 지금처럼 익숙해진 이란 뜻이 될 수도 있고. 됐습니까? 그래서 지금은 이게 나는 익숙해져 있다라는 뜻이죠. 나는 익숙해져 있어. 뭐 하는 것에게, 일기 쓰는 것에게. 한번 길어봤자 난 그것에 익숙해. I'm used to it. 또 조심해야 될 게 아까 전에 봤던 뭐처럼 look forward to do의 to가, 아니 to가 look forward to가 look forward to doing의 to가 전치사의 to이듯이 여기에 있는 be used to의 to도 똑같이 뭐다? 전치사의 to다. 그러면 이런 식으로 이제 공부를 하게 되면 어떤 식으로 머릿속에 넣어놓는 친구들이 있냐? 아, 뭐 이렇게 생긴 거 뒤에 to는, to 뒤에 동사가 올 때는 ing 형태로 써야 되겠구나 라고 익힌 친구들한테는 그 다음 이런 문장을 보여주겠죠. 오케이. 그래서 둘 중에 당연히 뭐가 맞다? I used to go 해야죠. 됐습니까? 그리고 이건 무슨 뜻이었더라? 나는 여기에 가곤 했었는데 지금은 아니다. 됐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어느 문법에서 등장할 예정이다? used to라는 조동사. 됐습니까? 뭐뭐 하곤 했었는데 지금은 안 한다라는 조동사가 있었죠. 조동사 뒤에는 당연히 동사의 원형. 됐습니까? 그리고 얘를 뭐로 바꿔 쓸 수 있다는 얘기도 했었죠. 근데 바꿔 쓰기 전에 뭐를 한번 봐야 되냐면
I am going there. 돼, 안 돼? 되죠. 그 말은 얘가 상태 동사야, 동작 동사야? 동작 동사죠. 그러면 얘 걔로 바꿔 쓸 수 있어, 없어? 바꿔 쓸 수 있죠. 엄마야? 되게 막 멋있는 거 보여줄 것 같은 표정을 지으면서 막 했는데 한글이었어. 됐습니까? 그래서 하곤 했는데 지금은 안 한다. 됐습니까? 조동사 would와 used to. 됐습니까? 그래서 뭐 여기에는 뭐 여기에 호수가 있었는데 지금 어디 갔지? 이런 거. 그렇죠? 뭐뭐가 있다 없다. 네, 3번 할 건 아닌데. 뭐뭐가 있다 없다 할 때 일단 시작은 뭐뭐가 있네, 뭐뭐가 있네. There used to be a lake. 이거 lake here. 지금은 없어졌다는 얘기죠. 여기에 호수가 있었는데 지금은 없다. 그렇죠? 그러면 there is being a lake 돼, 안 돼? There is being a lake. 호수가 있는 중이다 돼, 안 돼? 그 말은 얘를 would로 바꿔 쓸 수는 없다. 상태 동사니까. 됐습니까? 오케이. 이렇게 생겼는데. 그렇죠? 이거는 앞에 얘 앞에 비동사가 왜 있지? 아, 이거 형용사라는 얘기고. 그래서 익숙해지니겠구나, 그러면. 됐습니까? 그러니까, 뭐뭐에게, 아, 학교에게 간다 할 때, 예, 학교에게 간다, go to school 할 때, 그것처럼. 얘가 익숙해졌다, 뭐뭐 하는 것에게, 라는 전치사의 to다. 됐습니까? 그럼 이제, 요렇게 해서 끝내진 않겠죠? 이제, 앞에는 뭐, 일단 이거 쓰고 앞에 이런 경우에는 보통 뭐 사람이 잘 안 오죠 여기는. 그쵸? 그래서 뭐 할까? 뭐 이런 거 간단하게? The computer is used to do my homework. 뭔 소리야 이번에는? 그 컴퓨터가 사용된다. 그쵸? 그 컴퓨터가 이용되어집니다. 왜? 내 숙제를 하기 위해. 숙제하는데 내가 그 컴퓨터 사용한단 말인거죠. 그쵸? 그래서 얘는 이번엔 뭐? 수동태죠. 수동태. 여기까지가 수동태고요. 어떤 도구가 사용된다 라는 수동태고, 그 다음에 사용되는 의도죠. 의도. 사용되어지는 의도. 됐습니까? 그래서 여기에 똑같은 used가 계속 보이는데 어떨 때는 뒤에 이런 게 와야 되고, 어떨 때는 이런 게 와야 되고, 어떨 때는 이런 게 와야 되네요. 됐습니까? 딱 학교 선생님들이 시험 내기 좋아합니다. 됐습니까? 그러니까 이게 뭐 어떤 도구가 사용된다는 얘기를 하고 있는 건지, 옛날에 뭐 했는데 지금 안 한다는 얘기를 하고 있는 건지, 뭐뭐 하는데 익숙해졌다는 얘기를 하는 건지에 따라서 뒤에 나오는 선생님 얘기했던 것 중에서 고등학교 때 문법 문제 중에서 제일 비중을 많이 차지한 건 바로 뭐의 형태? 뭐의 형태? 동사의 형태 어떤 형태가 맞냐라는 거 많이 물어본다 했잖아요. 됐습니까? 그래서 반드시, 됐습니까? 이거 고1 때 나오기 시작해요, 문제. 됐습니까? 알아두시기 바라고요. 그 다음에 뭐 have trouble doing이네, have trouble doing. 뭐뭐 하는데 어려움을 겪다 라는 표현이죠. 네, 어려움이 없다. 뭐 트러블 대신에 뭐 다른 단어를 하나 넣어도 돼요. 뭐 I had trouble doing it. 나 그거 하는데 어려움을 겪었어. I had trouble doing it. 그럼 have trouble 대신에 쓸 수 있는 표현은 뭐냐? 트러블하고 같은 뜻의 D로 시작하는 어떤 단어가 있는데. 디피 컬 투 하면 안되겠죠? 티 해야되겠죠. 그 같은 표현은 have trouble doing은 have difficulty doing 하고 같습니다. have trouble doing, have difficulty doing. I had difficulty doing it. 나 그거 하는데 어려움을 겪었어. have trouble doing, have difficulty doing. I had difficulty doing it. I had trouble doing it.
오케이. 여기 고3 예고편 되게 많이, 아니 참 고3이란다. 고등학교 예고편 되게 많이 나온다, 여기. 자, 그 다음에 keep A from doing입니다. keep A from doing. keep A from doing은 prevent A from doing과 같습니다. keep A from doing, prevent A from doing. 그래서 이거 가지고 뭐, I, 뭐, my mom 할까? my mom kept me from 뭐, swimming in the my mom kept me from swimming in the pool. 엄마가 뭐 했어요? 막았네요. 누구를? 나를. 뭐 하지 못하도록. 수영하지 못하도록. 그렇죠. 그 수영장에 수영 못하게 막았다. 야, 너 여기서 수영하면 위험해서 안 돼. 됐습니까? 그래서 my mom kept me from swimming in the pool은 똑같은 표현이 나와 있듯이 my mom prevent me from swimming in the pool과 똑같다. prevent 과거니까 뭐 prevented 합니다. 됐습니까? 오케이. 여기서 설명이 끝나면 참 좋겠는데. 이렇게 해볼까? 이렇게 하면 지금 어떤 구조가 만들어졌습니까? keep a doing이죠. keep a doing. 그쵸? keep a doing은 무슨 얘기 할 때 쓰는 거지? a가 그쵸. 완전 반대 뜻이 돼버려. 이거는 엄마가 나를 수영장에서 계속 수영하게 만들었다, 이거는. My mom kept me swimming in the pool. 이거는 계속 수영하게 만들, keep, 그러니까 keep A from doing은 못하게 하는 거야. 근데 from이 없어지고 keep A doing은 A가 계속 하도록 만드는 거야. 조심해야 되겠죠? 됐습니까? keep A doing은 A가 계속, 이거는 엄마가 나를 계속 수영하게 만들었다고요. 이렇게 하면 수영 못하게 막았답니다, 이건. 됐습니까? 오케이. 이거 다 고1 때 다 나오더라, 야. 시험 문제. 됐습니까? 오케이. 그 다음에, there is no doing의 뜻이 뭐뭐 하는 것은 불가능하다란 뜻인데, 외우기가 좀 어렵죠. 그쵸? 그러면 얘를 영어스럽게 해볼까? There is no There is no breathing under the water 하고 있어. There is no breathing under the water. 오케이. 이걸 해, 그 영어스럽게 해석하면 뭐 하는 것이 없다라는 얘기야. 숨 쉬는 게 없다. 그렇죠. 어디에서 숨 쉬는 거? 물속에서 뭐, 물론 뭐 아무 장비 없이겠죠. 사람이 물속에서 아무 장비 없이 숨 쉬는 건 없다란 얘기를 우리말스럽게 하면 물속에서 숨 쉬는 건 불가능하다가 되는 거잖아요. 됐습니까? 그래서 there is no doing 하면 뭐뭐 하는 건 있을 수가 없어. 불가능해. 됐습니까? There is no doing. 뭐뭐 하는 건 있을 수가 없어. 존재할 수가 없어. 그런 행동은 있을 수가 없어. 불가능한 거야. 그래서 there is no doing이 뭐뭐 하는 것은 있을 수 없다. 불가능하다. 뭐뭐 하는 것은 뭐 불가능하다고 했는데 뭐뭐 하는 것은 있을 수 없으니까 어떻다? 불가능하다. 뭐 there is no 뭐 아까 there is no 뭐 아까 there is no there is no there is no 머리 나빠. We cannot help crying. 뭐겠죠? We cannot help crying. We cannot help crying. 하면 뭔 뜻이야? 우리는 결국 운단 말이야. 안 운단 말이야. 운단 말이죠. 아까 전에 cannot help falling in love with you가 사랑에 빠진단 말이야. 사랑에 안 빠진단 말이야. 빠진다. 난 사랑에 빠질 수밖에 없다며. 사랑에 빠진단 말이지. 여기 not이 있고 뭐 이런다고 해서 안 운다고 생각하면 안 돼. 다른 선택지가 없단 얘기야. 울 수밖에 없단 얘기는 운단 얘기입니다. I cannot help crying. 울 수밖에 없어 우리는. I cannot help crying. 그 다음에 this book is worth reading 하면 이 책은 뭐 할 가치가 있다? 읽어볼 가치가 있다. 됐습니까?
얘기한 지 좀 지나서 조금 잘못 설명한 게 있을 수도 있을 것 같아서 한번 검색을 해볼게요. 아, 그렇죠. 아까 전에 cannot help doing 하고 같은 말을 can 선생님이 잘못 알려줬는데 어떤 말 입에 어쩐지 입에서 이상한 기억이 나더라. 그래서 cannot help doing 아까 cannot help but do라 그랬는데 cannot but do야 그냥 cannot but do. cannot but do야. 그러면 아까 설명했던 거로 돌아가면 아까 전에 사랑에 빠질 수밖에 없다라는 표현이 I cannot help falling in love with you인데 이게 cannot but fall in love with you입니다. I cannot but fall in love. 사랑에 빠질 수밖에 없다. I cannot but fall in love with you. I cannot help falling in love with you. 저는 이제 보니까 선생님이 뭐 어떤 뭐 길 가다가 플랜카드에 뭐 어떤 영어 학원 광고인 것 같던데 그쵸? 뭐라고 해놨냐면 이리에 못 써놨게 어떤 영어학원 현수막이던데 You cannot help studying 어떤 영어학원 현수막이라니까? 그렇죠 이렇게 써놨겠지 You cannot help 아니 helping이라고 이상한 소리 미안합니다 You cannot help studying English라고 써놨는데 이건 무슨 소리겠어요? 수가 없다 이거 공부 한단 말이야 안 한단 말이야 한단 말 그렇죠 그러니까 이거는 뭐 결국 좀 쉬운 표현을 바꿔볼까? 이 뜻이야. 됐습니까? You have to study English. You cannot help study English. You cannot but study English. 됐습니까? You cannot but study English. You cannot help study English. You have to study English. 여기 뭐 not이 있으니까 뭐 어쩌고저쩌고 뭐 이걸 이제 이걸 모르면 막 이렇게 해석합니다. 난 도와줄 수가 없어 영어 공부하는 것을 이러고 있습니다. 아, 아니란 말이야. 됐습니까? 영어 공부할 수밖에 없다. 다른 선택지가 없다. 이런 뜻입니다. 조심해야 되겠죠 그러니까. 자, 아 그 얘기 나오네요. 근데 2번까지만 하네요 얘는. 3번은 안 했어요. 그래서 used to 뒤에 동사 원형은 뭐뭐 하곤 했었다라는 과거에 뭐 규칙적인 이런 말은 이제는 안 씁니다. 그냥 과거에 어떤 했던 일인데 과거의 습관을 나타낸다 하고 끝내면 안 되겠죠. 과거의 습관을 나타내며 현재는 그렇지 않다라는 의미까지 다 갖고 있다. 그러니까 과거와 현재를 한꺼번에 얘기하는데 과거와 현재를 한꺼번에 얘기한다 그러면 여러분들 머릿속에 뭐가 떠오를 수도 있을까? 과거와 현재를 다 얘기한대. 과거와 현재인데요. 현재 완료. 근데 그거하고 다른 점은 현재 완료 시제를 쓰면 과거부터 지금까지 그 행동을 일관적으로 계속 해왔든지 그렇죠? 그런 건데 얘는 옛날엔 동그라미 지금은 X라는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옛날엔 그랬는데 지금은 안 그래. 그래서 I used to have dinner with my pet. 애완동물과 함께 저녁 식사를 먹곤 했는데 지금은 그러지 않는다. 그러니까 지금은 그러지 않는다라는 뜻이 있기 때문에 고등학교 읽기 문제에서 이 사람 어떤 글 속에 이런 걸 딱 보여주고 이 사람에 대한 뭐 글을 읽고 나서 이 사람에 대한 사실인 것과 사실이 아닌 것을 고르라고 했을 때 뭐 he has dinner with his pet now 이렇게 써 있으면 틀린 게 되는 거죠. 방금 저녁을 마야 pet이랑 같이 무슨 시제에 먹는다고 내가 얘기했어. He has dinner with his pet now 했으니까 현재에 먹는다고 했으니까 그건 아닌 게 되는 거죠. 옛날엔 그랬는데 지금 그렇지 않다고 분명히 얘기했으니까. 그 다음에 뭐 여기에 빠져있는 거 그렇죠? 그러니까 얘가 위에 나왔던 be used to 뭐뭐 하는 것에게 익숙해져 있다 그러니까 뭐뭐 하는 것의 형태 써야 되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 뭐뭐 하곤 했는데 지금은 안 한다는데 동사 원형이고요 그 다음에 세 번째 뭐 더 머신 더 해머 하지 뭐 더 해머 is used to break 호두 됐습니까?
The hammer is used to break 호두스. Wallet 하면 되겠죠. 그래서 그 망치가 뭐한다? 사용된다. 왜? 호두를 작살내기 위하여. 호두 깨는 망치야. 됐습니까? 뭐 더 해머 대신에 뭐 더 dull 할까요? 그 인형은 the dull is used to break 호두. 호두깡이 인형이야. 됐습니까? 그래서 이런 녀석도 있다. 그러니까 아 여러분들이 만약에 그러니까 be used 아 이거 used 앞에 be가 있으니까 to the end 동사 원형이지 이런 수학 공식처럼 하고 있으면 안 돼. 이것도 똑같이 be used to인데 이 동사 원형이 와야 되네. 그러니까 뭐야 뭐 망치가 익숙해져 있다고 했습니까? 이건 아니잖아요. 그렇습니까? 이용된다라는 뜻인 거죠. 주의해야 될 것들 말씀드렸고요. 오케이. 그래서 뭐 쭉 나옵니다. prepare, watch, deny, draw 있고요. draw가 이제 여러분들 어떤 뜻에서 벗어날 때가 됐냐면은 그리다 라는 뜻 말고 당기다, 끌다 라는 뜻도 있어. 끌다, 당기다. 특별히 어려운 표현은 안 보이고요. 집을 찾는데 어려움을 겪고 있다. 그다음에 톰이 지금 전화하느라 바쁘고요. 나는 곧 당신과 함께 이야기를 기대하고요. 그 다음에 feel like 어쩌고저쩌고 뭐 이건 뭐 같은 표현 뭐 있는 참 뭐 하나 빠뜨리고 안 한 것 같네. 일단 여기까지. 나는 지금 침대에서 자고 싶다 라는 얘기네요. 뭐뭐 하는 걸 원한다는 얘기네. 그치? 됐습니까? 그냥 그 영화를 보러나 울지 않을 수가 없다. 그럼 운단 말이야 안 운단 말이야? 운단 말이죠. 그 다음에 하나를 내가 뭘 안 했다고 아까 봤더라 내가. 뭐 분명히 얘기해야 되는데 뭐였더라 근데 이거 있잖아 look forward to doing. 이거 여러분들한테 내가 처음 보여줬을 때 look forward to doing 할 때 만난 게 아니고 이거 딴 거 하면서 이거를 얘기했었는데. 그렇지. 얘 같은 표현이 뭐다? can't wait to 동사원이야. can't wait to do. can't wait to do 하고 look forward to doing 하고 can't wait to do 하고 look forward to doing 하고 같습니다. can't wait to do look forward to doing 전부 다 뭔가를 그 다음에 이제 요거 하고 나면 이제 나중에 be anxious to do be eager to do 이런 거랑도 연결돼야 되겠죠. 바람 표현하기 이러면서 아 바람인가요? 네. 그렇게 되고 동명사가 어쩌고 저쩌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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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고 있고요. 예? 네? 오케이. 그 다음에 자연스럽게 분사로 넘어갑니다. 됐습니까? 네, 분사 우리가 이제 딱 이제 뭐 보기 전에 우리가 분사에 대해서 알고 있는 거 얘기해봐. 뭐 여기다 뭐 쓸 것 같아? 뭐 이런 거 하나 쓸 것 같지 않나요? 그렇죠? 그리고 여기다 번호를 하나 붙이겠죠? 그렇죠? 이거 했으니까 이제 이것도 하겠죠? 그렇죠? 이렇게 쓰겠죠? 됐습니까? 그래서 분사란 무슨 분사란 무슨 분사란 무슨 분사가 있는데? 과거 분사가 있는데 일단 나눠놓고 공통점부터 얘기하죠. 둘 다 어떤 시다. 그렇습니까? 형용사다. 공통점 얘기했으니까 이제 차이점 얘기해야겠죠. ing형 현재분사는 능동과 진행의 의미라고 했죠. 이게 뭔 소리예요 선생님? 뭐뭐를 하고 있는 이란 뜻이라고. eating 먹고 있는 running 달리고 있는 visiting 방문하고 있는 surrounding 둘러싸고 있는 developing 개발하고 있는 됐습니까? 반면에 pp는 뭐와 뭐다 수동과
완료의 의미다. 보일드, 끓여진, 끓이는 게 완료된, 스펜트, 소비된. 스펜딩 머니야, 스펜트 머니야? 스펜드의 뜻이 쓰는 거잖아, 그치? 후후 이러고 있는 거잖아, 그치? 스펜드가. 그러면 스펜딩 머니일까, 스펜트 머니일까? 스펜딩 머니. 오케이, 그럼 내가 머니다. 그렇죠? 머니가 막 스펜딩을 하는 거죠? 그렇죠? 머니가 막 스펜드를 하는 거야, 머니가 스펜드를 당하는 거야. 그러면 스펜딩 머니야, 스펜트 머니야? 그렇죠. 됐습니까? 소비된 돈, spent money 이렇게 해야 되겠죠. 됐습니까? 그러니까 여기에서 이제 이미 방금도 얘기했듯이 어떤 형태로, 자 분사란 어차피 형용사라고 했잖아, 그치? 그러면 다시 우리가 형용사에 대한 기본 지식으로 넘어가서 형용사가 하는 일이 몇 가지가 있는데, 두 가지가 있는데 뭐랑 뭐가 있다? 그렇죠. 명사 수식과 그 다음에 뭐 대표적으로 무슨 동사? be 플러스 분사 해서 be 플러스 현재 분사면 중1 때 배웠던 거고 be 플러스 여기다 현재 분사를 써야 되겠네. be 플러스 현재 분사면 뭐뭐 하고 I am running, I am studying 하고 그 다음에 be 플러스 PP면 몇 학년 때 배웠던 거야 이거? 2학년 때 배웠던 뭐라 그래 이거? be made 수동태인 거죠. 그쵸? 그러니까 분사란 이렇게 뭐 러닝맨 할 때처럼 어떤 사람, 달리고 있는 사람, 명사를 수식은 러닝맨이 명사 수식이야. boiled water 뭐겠어? boiled water 아 boiling water? 끓여진 물, 완료된 물. 자 PP형은 수동의 의미도 있지만 어떤 동작이 끝나버린 이란 뜻도 있다 했죠. boiled water 끓여진 물. boiling water 마시지 마, 죽어. boiled water를 마셔야지. 그치? 우리가 왜 boiled water를 마셔야 합니까? 여러 가지 이유가 있지만 대표적으로 뭐를 없애기 위해서? 뭐 세균을 없애기 위해서죠. 그렇죠? 그래서 분사는 이렇게 명사, 명사 수식의 대표적인 예는 boiling water와 그 다음에 뭐 falling leaves하고 fallen leaves 어디서 만나본 적 있지 않냐? falling leaves, fallen leaves 명사 수식에 뭐 falling leaves, fallen leaves. 그쵸? 저 내가 자박자박 밟고 다닐 수 있는 건 그렇죠. 이게 무슨 뜻이야? 떨어진 잎이란 말이죠. 그렇죠. falling leaves는 뭔 뜻이야? 떨어지고 있는 잎. 됐습니까? 지금 이제 falling은 뭐로서 뭘 하고 있고 현재 분사로서 나뭇잎이란 명사를 꾸며주고 있고 fallen도 과거 분사로서 leaves란 명사를 꾸며주고 있는데 하나는 진행 중인 걸 얘기했고요. 하나는 완료된 걸 얘기했어. 어쨌든 현재 분사 ing든 pp든 전부 다 명사를 꾸며주니까 분사가 하는 첫 번째 임무는 바로 뭐다? 명사 수식. 됐습니까? 그 다음에 이제 뭐 비동사 또는 뭐 비동사 PP일 수도 있지만 여기서 이제 동사 만드는 또 다른 방법 색깔 뭐 가지치기에서 have 플러스 뭐도 존재합니까? have 플러스 PP도 존재하죠. 이때는 완료적인 의미일 때 쓰겠죠. 뭐 어쨌든 뭐도 만든다. 분사 가지고 뭐를 만들 때도 쓴다. 동사를 만들 때도 쓸 수가 있다. 됐습니까? 그런 얘기들이 나오는데 그렇죠? 여기까지는 분사가 뭐일 때에 대한 얘기만 하는 거냐면 분사가 형용사일 때만 얘기한 거야. 그리고 이거는 사실은 다 지나간 문법이야. 여러분들이 한참 이 분사를 가지고 뭐 뭐야 뭐를 만나본 적 있냐 하면은요 뭐 글을 지켜보고 있는 많은 사람들 앞에서 In front of a lot of people, in front of, he ate a basket of tomatoes in front of many people watching him. 이거죠, 이거. 그렇죠, 분사의 명사 수식인데 길어져서 뒤로 간 거. 됐습니까? 그런 거 이미 만나본 적 있는데, 그런데 이 분사 파트에서는 여기서 안 끝나고요. 분사가 지금까지는 뭐 할 수 있다는 얘기 했고, 형용사 할 수 있다는 얘기 했고요. 이어지는 내용이 뭐가 나올 거냐 하면요. 분사가
부사가 될 수도 있다는 얘기도 할 거야. 너 부사가 될 수도 있다? 부사가 될 수 있다? 뭐에 대한 대답의 논리? When, where, how, why 하고 그 다음에 남아있죠 두 가지 양보의 부사들과 조건의 부사들. 그러면서 이 얘기 하면서 이제 누가 나오냐 하면 얘가 나오죠. 이 친구가 나타나가지고 그쵸? 칼질을 몇 번 하는 이 얘기 할 거야. 그러면서 이 문법은 이제 무슨 문법으로 이어진다? 바로 문자금. 됐습니까? 뭔 얘기냐? 뭔 소리 하는 거세요? 자, 그럼 그 얘기에 다 녹아있어요. 그게 포커스 16, 분사의 역할 쓰면 되겠네. 형용사 됐습니까? Running man, boiled water. 더 워터 이즈 보일링. 더 워터 워즈 보일드. 헤이. 에? 벌써 얘기해? 아, 와우. 짧네. 됐습니까? 이건 다 여러분들 뭐 그래머 타파 2에서 아주 깊숙하게 다뤘기 때문에 여기서 끝내나 봐요. 그다음에 바로 신동이 출동했습니다. 신동이 출동해서 헤이. 어떤 질문에 대한 대답? when이랑 그다음에 뭐 why. 그래서 무슨 절이 뭐로 바뀔 수 있다? 부사절. 시간의 부사절이나 이유의 부사절이 분사구문으로 간단하게 표현될 수 있다. 그 다음에 조건이라 그러면 무슨 라면? 만약라면이죠. 조건의 명사절이라 그랬어. 조건의 형용사절이라 그랬어. 조건의 부사절이라 그랬어. 부사절도 신동이 출동해서 칼질 두 번 하든지 한 번 하든지 ing 붙이고 막 이렇게 난리를 친다. 그러니까 오케이. 그래서 if나 뭐 if만 하면 안 되죠. 조건이면 if랑 그 다음에 뭐도 존재할 수 있습니까? unless에 대한 얘기 하겠죠. 그러니까 아 unless가 있는 걸 분사구문 만들 때는 좀 조심해야 되겠다. unless가 있는를 분사구문 만들 때는 unless는 unless 풀면 뭐였더라? unless 풀면 if not이네. 분사구문은 뭐가 날라가 버리고 동사처럼 생긴 애를 ing 붙이는 건데 거기에 not을 어떻게 해줘야 되나봐. 그 다음 양보하면 떠오르는 게 가장 대표적인 게 although죠. 비록 뭐뭐이지만 양보의 명사절, 형용사절, 부사절, 양보의 부사절. 됐습니까? 그래서 지금 분사구문 부사절이었던 녀석. Because I was very tired, I went to home early. 간단하게 분사구문 여러분 만나본 적 있으니까 자꾸 말로만 하니까 분사구문이 뭐야 이럴 수가 있는데 했던 거 보여드릴게요. 그래서 뭐 이런 표현이 있다. Because I was tired. 이런 표현이 있다. 됐습니까? 그러면 뭐 이래다 뜯고 싶어. 그쵸? 그러면 뭐라고 묻겠어? Why did you go home early? 그쵸? 이게 why에 대한 대답이니까 문법적 명칭이 이유의 부사절이죠. 그쵸? 그러니까 이제 야 너 나와봐 신동이 와봐 이러면서 일단 얘는 칼질 당연히 할 거고 그 다음에 피곤했던 사람하고 집에 간 사람하고 같아요 달라요? 그럼 이제 야 칼질 몇 번? 두 번. 됐습니까? 그러고 나서 얘를 어떻게 한다는 거예요? 그렇죠. Being tired, I went home early. 이렇게 한다는 게 분사구문이었죠. 그렇죠? 그러니까 분사구문을 사용하는 놈은 좋아. 자기는 무슨 말을 하고 싶은지 다 알고 있으니까. 근데 듣는 사람은 이게 뭔 소리인지 좀 생각해야 돼. 뭐 어쨌든 뭐 피곤하다는 아니지만 피곤하다의 의미를 갖고 있어. 피곤하다 집에 일찍 갔다? 아 그러면 여기 뭐가 있구나. 여기야? 여기에 because가 있구나. 그래서 실제로 분사구문을 어떻게 만들기도 한다? 이렇게 만들기도 한다 해서 because being tired 약간 친절한 거죠. 됐습니까? 요런 게 분사구문이었습니다. 근데 실제로 분사구문 여러분들이 만나게 될 분사구문은 이런 걸 만난다 했죠. Being tired. 됐습니까? 그래서 이 앞에 because의 느낌인지 요 앞에 뭘 넣을 수 있을지 이런 걸 생각하는 게 분사구문에 짜증나는 점이라 했었습니다.
그 다음에 여기 있는 도움에 동시동작이 있어요. 동시동작. 동시동작 연속상황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뭐 되게 어려운 문법인 것 같은데. 동시동작 연속상황을 분사구문 아닌 걸로 내가 표현해 볼게. 분사구문 아닌 걸로. 그래서 뭐 I 워킹 인 더 가든 와이어 아이 워즈 싱잉. 너무 많다. 이렇게 하면 안 되지. 이렇게 하는 게 원래 여러분들이 배운 거든지. 난 정원 산책했답니다. 그쵸? While I was singing. 뭐 하는 동안? 노래를 부르는 동안. 그러니까 노래 부르면서 산책 뭐 이렇게 뭐 그 정원에 꽃을 보면 어 예쁜 꽃이네 뭐 이러면 다 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산책한 거하고 노래한 거하고 뭐 따로따로 한 거야? 동시에 한 거야? 동시에 한 거. 뭐뭐 하는 동안 뭐 했다 하면 동시에 한 거네. 그쵸? 그러면 얘한테 이제 신동이가 나타나는 거야. 신동이 나타나. 야야야 너 이 새끼 없어져 이러면서. 얘가 없어지는 순간 문법적으로 뭐가 없어지는 거야? 접속사가 없어졌어. 접속사가 없어지면 뭘 할 수 없어? 주어 동사를 쓸 수가 없는 거야. 됐습니까? 게다가 워크 한 놈하고 노래 부른 놈하고 똑같으니까 날아가 버렸어. 그쵸? 그래서 얘가 뭐가 된다? 빙이 된단 말이야. 빙싱잉이다. 빙싱잉. 빙싱잉. 그래서 I walked in the garden 빙싱잉인데 근데 얘가 다리를 덜덜덜 떨고 있어. 불안해하고 있어. 왜? 뒤통수 툭툭툭 치지. 그쵸? 얘가 막 얘 뒤통수 막 칠 거 아니야. 뭐라 그러면서 뒤통수 쳐? 그쵸? 너만 분사냐? 나도 분사다. 이러면서. 그래서 이렇게 되는 거야. 됐습니까? I walked in the garden singing. 그래서 노래하면서 산책했다. 이게 동시동작입니다. 됐습니까? 그 다음에 연속상황 해볼까? 연속상황? 연속상황 뭐 되게 간단하게 표현할 수 있어. 이거 쓰면 되잖아. 그래서 I went there and I met her. 딱 시작. 그래서 그러니까 연속된 동작이야. 그쵸? 뭐 하고 나서 거기 가고 나서 그녀를 만났다. 이게 연속된 거잖아. 그쵸? 거기 가서 그 다음에 연속해서 무슨 일이 일어났다. 그녀를 만났대. 그쵸? 어이 신동이 예? 접속사부터 없애줘. 그쵸? 없앱니다. 그 다음에 went 한 놈하고 met 한 놈하고 똑같아. 또 없애. 됐습니까? 그럼 얘를 어떻게 한단 말입니까? 이렇게 한단 말이죠. 그리고 여기서는 이제 조금 구분하기 위해서 이렇게 쉼표를 쓰기도 합니다. I went there meeting her. 이런 식으로. 거기 가서 그 다음에 그녀를 만났어요. 이런 식으로. 이게 연속상황입니다. 뭐 연속상황이라고 써놨으니까 뭐지 이게? 뭐 하고 나서 그런다? 뭐 했어? 연속상황입니다. 그러니까 어쨌든 동시동작하면 원래는 접속사 뭐가 사용될 예정이었기 때문에 while이 사용될 예정이었기 때문에 while도 결국 시간의 부사절을 이끄는 거잖아. 그러니까 얘 없어지고 그 다음에 ing로 표현하는 거고 연속상황은 end라는 접속사 뭐 end then 해도 되겠고 end then 이런 것도 end나 또 end then 없어지고 동사를 ing 형태로 표현하는 거 이런 게 연속상황인 거고 됐습니까? 자 그 다음에 이제 분사구문 중에서 완료형 분사구문 이게 뭔지 미리 한번 생각해 볼까? 완료형 분사구문 완료형 분사 완료라는 말 어디서 우리 최근에 들어본 적이 있는 것 같은데? 단순 부정사, 완료 부정사 이런 거 배워본 적 있죠? 그쵸? 완료형 분사구문은 뭘까? 완료형 분사구문은 뭘까? 뭐 이런 거겠지 뭐 안 그럴까요? 그쵸? Because I was tired, I'm going home now. 예, 언제 피곤해가지고 학원에 피곤해갖고 지금 집에 가고 있대죠. 나 조퇴해서 지금 집에 가고 있는 중이야. 피곤해가지고 집에 가고 있어.
그쵸? 칼질 막 하는 거죠. 와! 이러면서. 그쵸? 그런 다음에 이제 하려고 봤더니 뭐가 안 맞아. 그럼 어떻게 할 것 같아? 나이스 트라이, but wrong. 얘가 나올 것 같지 않나요? 그쵸? 그 다음에 얘는 어떻게 될 것 같아? 이렇게 된단 말이죠. Having been tired. 이게 완료 분사 구문이에요, 뭐. 별 거 있겠어요? 됐습니까? 그러니까 저기에서는 뭐라고 이제 설명이 나올 거냐, 분명히. 완료형, 막 말로 하면 되게 어려워 보여. 그쵸? 뭐, 우리 종속절, 주절 이런 말 하잖아. 방금 봤던, 이게 종속절이죠. 그쵸? 종속절의 시제가 주절의 시제보다 과거일 때 완료형 분사구문을 쓴다. 이 얘기 하겠죠. 됐습니까? 그 다음에 being하고 having been의 생략 하고 있어요. being하고 having been의 생략. 생략? 해도 돼! 됐습니까? 아까 전에 뒤통수 맞는 거 봤잖아. 야야 너만 분사야 나도 분사다 이러면서 없어지라고 그러잖아. 뭐 그런 거라든지 여러 가지가 있어요. 그 다음에 독립분사구문, 비인칭 독립분사구문? 이게 뭘까? 독립분사구문, 비인칭 독립분사구문. 자, 그래서 독립분사구문은 뭐냐? 칼질을 한 번밖에 못하는 거야. 그걸 독립분사구문이라고 그래요. 칼질을 한 번밖에 못하는 거? 자, 지금까지 얘도 날아가고 얘도 날아간 이유는 피곤했던 사람과 am going 하는 사람이 동일인이죠. 그쵸? 그래서 얘만 없어지는 게 아니고 얘도 같이 없어지고 being tired 하고요. 이거 뭐야 이게. 그 다음에 tired가 얘 뒤통수 치겠죠. 뭘 하면서 뒤통수 칠 것 같아요? 이 tired가 이렇게 생겼다는 얘기는 원래 모습이 뭐지? tired의 뜻이 뭐죠? 피곤하게 만들다죠. 피곤하게 만들다에 뭐 바뀐 무슨 씨야 이거. 일정 바뀐 어떤 씨를 보고 과거 분사라 그러죠. 그럼 얘가 tired가 얘 보고 너만 분사냐? 나도 분사다. 이게 being의 생략이야. tired. I am going home now. 됐습니까? 뭐 어쨌든 그거에 이게 being의 생략이고요. 그 다음에 이제 독립분사 구문이라는 얘기는 뭐 이런 거 하면 되겠네. 되겠네. Because it was raining, I didn't go there. 그래서 이거 왜? 라는 질문에 대한 대답이죠. 그러니까 분사구문으로 만들 수가 있어. 부사절이기 때문에. 됐습니까? 그럼 이제 진동이 탁! 이렇게 해서 내가 땅 밟을 딱 때리겠죠. 어, 비 오는 거하고 야 거기 안 거는 거하고 주어가 같아 달라 이 자식아 이러면서. 어, 내 칼 들고 막 설치지 말라 그랬지. 잘 보고 설치라 그랬지. 그럼 어, 죄송합니다 선생님 이러겠죠. 됐습니까? 그런 다음에 얘를 어떻게 하겠다? It been raining, I didn't go there. 이게 독립분사구문이야. 됐습니까? 그러면 이걸 말로 설명하면 무슨절의 주어와 종속절의 주어와 이게 종속절의 주어죠. 종속절의 주어와 주절의 주어가 다른 경우에 독립분사구문을 쓴다. 됐습니까? 그 다음에 요것도 이제 점점 이제 거의 마무리 문법으로 가고 있습니다. with 명사분사 이게 뭘까? with 명사분사 with 명사분사 예를 들면 he was standing there with his arms folded 이런 거야. he was standing there with his arms folded. 그러면 이 사람이 하고 있는 동작을 내가 해볼게. 여기다 대어라 치자. 이렇게 He was standing there with his arms folded. 이게 이렇게 됐습니까? He was standing there. 그가 거기에 서 있었대죠. 그쵸? 그럼 얘기 어떻게 해석하면 될까? 내가 어떻게 서 있었어? 팔짱을 낀 채로 됐습니까? 그래서 이게 with a 어떤이면 with a 어떤 with a 어떤 with a 어떤입니다. with a 어떤은 무슨 얘기하고 싶을 때 쓴다. a가 뭐뭐 한 채로 a가 뭐뭐. 근데 여기에 왜 folded냐 하면요
오케이. 내가 arm을 for 한 거죠. 내가 for를 한 거야. 나는 for를 했고 arm의 입장에서는 for를 한 거야. for를 당한 거야. for를 당한 거죠. 그래서 여기에 어떤 형태 오면 안 된다. ing folding이 오면 안 된단 말이야. 여기에 folding이 오면 안 되고 입장 바뀐 어떤 시가 와줘야 된다. 뭐가 뭐뭐 되어진 채로 이런 뜻입니다. 그럼 거기 서 있었어요. 팔짱을 낀 채로. 그래서 여기에 ing 와야 되냐 pp 와야 되냐 이거 조심해야 되는 게 이 문법이기도 합니다. He was standing there. 그럼 거기 서 있었어. With his arms folded. 팔짱을 낀 채로. 이게 with a 분사. with a 어떤 뭐 분사라고 써있는데 뭐 결국은 어떤이죠. a가 어떻게 되어진 상태로 팔이 접혀진 상태로 우리말로 좀 팔짱 낀 채로 이런 얘기를 할 예정입니다. 미리 엄청나게 많은 얘기를 해줬어. 됐습니까? 오케이. 그래서 다음 시간에 계속 이어서 가도록 하겠습니다. 오케이. 형 널친 건 뒤에 놔뒀다가 다음 뭐 남아서 하기 그러니까. 됐습니까? 오케이. 다음 시간에 어차피 지금 뭐 김다솔도 다음 주 대학 시험처럼 치고요. 됐습니다. 풀던 문제 있으면 그 문제까지 하고 나머지는 다음 수업 시간에 조금 일찍 오든지 해서 마무리해 주세요.